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경 교수님 모시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학과를 맡고 있는 학과장 김동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건 같은데 우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뭐 공식적으로 특강하고 이런 건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항상 이제 일반인들 또 우리 뭐 재학생 여러분들 또 졸업생을 위한 이제 특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식,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특히 좀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특강을 이렇게 신문 기사 광고도 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인들께서는 어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특강하는 것을 알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갑고요. 저희 학과는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의 저희 이제 지식들을 좀 나누고 이런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특강도 마련하고 또 현장 실습과 관련된 것도 마련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한 4개 강좌가 지금 2주차씩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면 2주차면 8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 시작해가지고 거의 1월 중순 말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동산과도 행사가 참 많은데 겹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항상 토요일날 이런 특강 이런 것도 하고 또 학과도 토요일날 되게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부동산과 송년회도 있고 동문 송년회도 있고 또 각 학년들 모임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런 행사도 막 모임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건, 3건씩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또 이제 주말에 또 나가서 대전을 가야 됩니다. 대전에 충청 지역도 지역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또 가봐야 돼. 그런 또 의무 사항이 있어서 이따 좀 끝날 때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특강 우리 학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특강에 대한 그런 이제 일정이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전단지에도 앞으로 특강 일정들이 다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오셔서 보시고요. 이 특강은 이제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저희 전임들이 하기보다는 이제 그 밖에서 열심히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정말 실무적이고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강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현장하고도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일반인 오신 분들도 저희들이 특강한다 그러면 안 오셨을 거예요.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밖에서 우리 유영 교수님 같이 어떤 유명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와서 특강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ChatGPT에 대한 이시안 교수, 그다음에 또 그 내년도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또 그 유명한 분 다 오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제 참조해 주시고 특강의 이제 퀄리티가 괜찮을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강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따로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없고 전부 무료로 하고 또 이런 뭐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잘 마련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내년도 뭐 다이어리 뭐 그다음에 딱딱달래 이런 건데 잠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좀 가져다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0분 더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중간에 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교수님은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밖에서 이렇게 경매라든지 뭐 경법 경매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학문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주환 교수님이 하도 밖에도 유명해서 저희가 상고초려를 해서 학교에 모셔서 학교에서도 이제 정규 과목을 지금 1학기 한 과목, 2학기 한 과목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싶으시면, 또 이주환 교수님을 자주 뵙고 싶으시면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매주에 한 번 아니면 뭐 매일 한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확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은 그런 또 정규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뭐 문법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실무적인 과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주환 교수님 모셔서 바로 우리 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많이 쳐주셔야 다음 주가 힘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 이렇게 제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공장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죠.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걸 내가 제조업하는 거 아닌데 왜 공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흐름을 좀 봐야 돼요. 부동산 흐름을 보면 적정 시점에서 적정 타이밍에 내가 어디에 대한 걸 투자해야 되는가, 이게 좀 잡혀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빠져들면 여러분이 초이스 하는 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게 아니라 초이스가 아니라 핀셋 초이스로 가야 돼요. 조금 어렵다면 다시 설명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점심을 오전에 좀 나들이 하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점심을 뭐 먹을까 이 생각하죠. 그러면 중식을 먹자, 간단히 중식을 먹자, 아니면 어디 가서 된장찌개 먹자, 이런 게 초이스예요. 핀셋 초이스는 뭐냐면 중국집이면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요리를 먹을까 정확히 집어내는 게 뭐다? 핀셋 초이스예요. 이 얘기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을 땐 얼음얼음 빗맞아도 맞아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확히 찍어야지 얼음얼음 빗맞으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이스가 아니라 핀셋 초이스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중에 제가 타이틀을 이제 학과장님께서 두 개 정도 잡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내용에 대한 걸 쭉 생각하다가 아 이건 조금 너무 풍의를 취하거나 투기적 강의는 조금 학교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노멀한 것 중에서 대세론 갈 수 있는 거 두 개를 좀 골라본 거예요. 공장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나는 제조업 안 해. 왜 내가 공장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추위를 뚫고 여기 오신 이유가 있죠. 1번, 나는 배움에 목말라서. 2번, 이주환 교수님이 잘생겨서 나 얼굴 보러 왔다. 3번, 돈독이 올라서. 몇 번? 경제적 수익에 대한 욕구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알아요. 그죠? 예. 뭐 어떤 이론적 지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목말름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서울사회대학 자체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인 거 위주로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법문을 이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까지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부동산 투자할 때 뭘 하면 좋을까 한번 짚어나가면서 제껴보고 남는 걸 갖고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1번, 주택에 투자한다. 어떠세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집값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금리가 저금리일 때 그런 것 때문에 받쳐서 지렛대 효과 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누가 여러분 집 사라고 하면 삽니까? 나 집 3개인데 예전에 15까지 했어. 내가 15개 줄 테니까 너 집 없댔잖아. 지금 이거 사요? 안 사죠.
주택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비주거 투자 뭐 할까 있나 보는데, 비주거 투자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다음 뭐냐? 상가를 생각해요. 그 왜 상가를 생각하냐? 이러면 이겁니다. 나중에 상가가 올라서 두 배로 판다.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월세로 받으면서 요즘같이 불황기 때 내가 좀 이게 편안하게 좀 생활해 보려고. 금리도 오르고 내가 은행에다 나가는데 야, 금리가 2% 오르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5억 빌렸는데 4%가 6%로 오르니까 내던 이자가 1.5배로 는 거예요. 말이 2%지 50%인 거예요. 당사자 느낌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자도 죽겠고 막 밤에 이제 대리도 떼야 되겠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세 좀 받는 거 투자해 놓으면 이걸로 좀 이렇게 좀 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월 한 100이나 200 나오는 거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가에 투자한다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가 투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패러다임 질서가 다 바뀌거든요. 이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시행사업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큰 주상복합 치면 상가 분양돼도 분양 받은 사람 턱딱 뒤집어 쓰고 세입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유령상가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상가 강연한 분들이 억지로 뜨들을 맞춰요.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지란 개념을 생각해 보고 이런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상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한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인 얘기가 쭉 올 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오면 저게 맞으면 저 얘기를 안 꺼냈을 텐데 하니까 대답을 못하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대부분이 입을 굳게 다물고 옆에 사람이 맞아요 끄덕끄덕하면 그 사람 망신당하고 나는 묻어갈 수 있다. 일단 최대한 표정을 고정화시키고 몸짓을 멈추고 눈동자를 고정시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한다.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특강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숫자 우린 서로 알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영상 보시는 딱 화면 잡히는 요 앞쪽으로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사람 머리를 지나쳐 내가 보일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자석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이 수업 듣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저게 계속 올라가서 세일즈가 되고 어때요? 돌아요. 예전에는 제 수업 듣는 사람이 100명이 가득 차요. 일단 당장 문 앞에 있는 커피숍 매출이 움직여요. 제가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수업하고 왔어요. 물론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오늘 좀 단축 수업했지만 그러면 저희 수업하는 날 옆에 백다방이 있는데 그 백다방에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걸 내가 아는 이유가 하여튼 이거 저도 안 타먹고 꼭 사와요. 그리고 먹고 가면 이거 놓고 가죠? 그러면 그거 막 비닐을 봉지에다 막 두 방울씩 치우려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주고 이거 다시 못 쓰니까 안 쓴대요. 자기네는. 재활용 안 된대요. 그거. 그러면 예전에 저희 수업 들을 때 그때는 60명, 80명 토요일 날 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저희가 400명까지 수업을 들어요. 근데 백다방은 영업이 안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정확히 3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카메라 들이대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쫙 퍼뜨려요. 이해돼요? 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느낌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여러분 제가 이쪽 부동산 쪽 실무교육이 되게 조금 이렇게 긴장감 있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메이저급 공인중개사 그 수험시장에서 이 주류를 노는 게 1위가 에듀일, 2위가 해커스, 3위가 메가스터디예요.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 업체에 모두 제가 실무교육 들어가요. 영상 찍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혼자 있어도 지금 있어도 대한민국에 지금 수십만 이주영이가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어요. 무슨 이해되죠? 내 강의 예전에 오프라인을 할 때는 여기서 딱 할 때 여기 수십만이 아니라 딱 500명 와도 그 앞에 무슨 떡볶이 장사부터 그날 어떻게 해요? 자동차 한 대가 벌어요. 무슨 이해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모이는 시점이 없어졌어요. 해커스, 에듀일, 메가, 강남의 학원에서 강의하면 이 강의장이 한 다섯 배 되는 그 대강의장이 있어요. 옛날에 오프라인 시절에 꽉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학원에서 수익 좀 냈죠. 요즘은 거기 어떻게 사나 몰라요. 월세 내서 주인 다 주는 것 같아요. 벌어서 돈 다 준다고요. 예전에 얘기하더라고 실장이 인근에 8개 식당은 무조건 점심에 만실이래요.
딱 수업 끝나면 우르르 내려가서 차고 못 찬 사람들이 멀리 나가서 먹고 오고 아니면 기다렸다 먹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거기 식당 하는 사람이 해커스나 애들 있는지도 모른대요. 왜? 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300명 앉는 강의장에. 그러면 어떻게 영업합니까? 어우,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해요? 두곱절이래요. 다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이 질서가 깨지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행사업하면 1층에 조그맣게 한 칸 분양하면 고익칸에다가 은행 분양해요. 그 은행이 밑에다 시디기 넣고 계단 올려서 2층에 어떻게 은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은행 딱 들어와서 임대만 먼저 맞춰놓으면 분양팀장이 그거 분양지가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행 들어왔다고 피 붙여서 팔아서 수익 좀 냈거든요. 얘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은행 가보시면 손 들어주세요. 언제 마지막 갔나 기억나세요? 은행 가서 현찰 돈으로 입금하거나 현찰 빼는 사람 있어요? 다 CD기로 빼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에 딱 들어오면 은행 가서 돈 찾고 나가다 보면 밑에 안경집 있어요. 안경도 맞추고 뭐 밑에 뭐 있으면 이렇게 돌아보고 했는데 요즘 은행 갈 일이 없다고요. 은행 문 닫는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은행에 안 가잖아요. 3시 반에 닫아요. 3시 반. 6시 딱 되면 불 끄고 다 퇴근시킨대요. 은행 요즘은. 예전에는 6시까지 마감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막 했잖아요. 은행에 지난번에 한번 일 있어도 갔어요. 대출 연장하려고. 번호표 딱 보니까 3시 반인데 3시 15분이요. 딱 보니까 막 직원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모처럼 사람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기번호 그날 번호가 6번 6번. 그날 그 은행이 6명 왔대요. 그럼 여러분 은행이 입지를 바꿔요?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다시 볼게요. 극장. 여러분 극장. 옛날에는요. 분양할 때 극장 같은 거는 CGV나 롯데 막 직원 만나주지도 않지만 만나가지고 분양 원가보다 낮게 분양해줘요. 그럼 손해나죠? 괜찮아요. 딱 분양 끝나면 그 앞에 있는 스네코노 가격이 3배로 뛰어요. 문제 이해되죠? 영화 보러 왔다 기다리고 뭐하고 내려가면서 돈 쓰잖아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 막 개봉하는 영화 많잖아요. 전에는 예약 안 하면 표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가도 표가 넘쳐나요. 극장에 표 좌석을 보면 일부러 3분의 1은 좌석이 있는데도 안 앉혀요. 3분의 1만 어떻게 해요? 예약받아서 앉혀요. 그래야지 어떻게 매진됐다는 소리 나오니까. 요즘 뭘로 영화 봅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뭐요? 그 뭐죠? 그게. 예. 요즘 다 영화 뭘로 봅니까? 컴퓨터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사람 모여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전부 이미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어요. 절반 이상이 넘어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라인으로 넘어가지 않는 남겨진 데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남겨진 데를 봐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학교를 갖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시장에 어떤 흑과 백이 확 바뀌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코로나 때. 자,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대학교 하숙집, 대학교 앞에 상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너진 데가 어디냐면 요 밑으로 가서 여러분 외국어대, 그 다음에 저쪽에 넘어가서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쪽 뭐 하숙집이고 상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건대, 한양대 쪽, 이쪽의 상권은 안 무너졌어요. 하숙집도 안 무너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걸 여러분이 왜 이거 반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익 모델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 가르쳐주는 데만 따라간다. 그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어떤 데 인지도에 대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정직하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업하다가 다 날렸어요. 100억 빚이어서 곧 이제 막 부도나게 생겼다. 근데 어떤 뭐 기획부동산이 나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 이렇게 된 거 한껏 해서 한 5억 챙겨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막 여러분한테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싹 분양시키고 5억 받고 외국으로 날랐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게 맹신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아는 게 맞는가 검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왜 대학상권이 그때 막 되는데 안 되는가 나눠졌느냐 딱 보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잘 보세요. 외국어대가 어떤 계열로 유명하죠? 인문계열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볼게요. 이런 쪽 애들은 원격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온라인에 딱 모여서 수업 들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저쪽에 건대나 한양대는 공대가 유명하잖아요. 이쪽은 이공계 쪽이나 의대 쪽 이쪽이에요. 생명공학 이런데. 그럼 이런데는 원격 수업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관 딱 누웠더니 의사가 와서 맹장술을 한대요. 손을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이 더 떨리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마취를 했는데 무의식 속에서 약간 얘기하는 게 들려요. 아이고 나 술 처음인데 떨려서 어떡하지 이러니까 앞에 있는 간호사가 아 그래도 서울대 의대 수덕 졸업했잖아요. 아 나 온라인으로만 수업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해요. 그러면서 처음 그러면 아마 마취하다 벌떡 일어나서 막 나 좀 살려줘 할 거예요. 거기는 온라인 수업이 될 수가 없는 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해야 돼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내가 외국어 다닌다 지방에서 합격했다 서울에서 방세내면서 있질 않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요. 일주일에 한번 온다. 그럼 그때 KTX 올라와서 잠깐 수업 듣고 가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학교 자취집 안 되죠? 애들 밥 사 먹는 거 안 되죠? 술 사 먹는 거 안 되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대나 이공대가 많은 데들은 어때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라도 어떻게든 방역에 대한 지침 지키면서 모여서 수업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들끼리 어떻게 해요? 하숙집 있어야 되고 이런 데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나죠. 왜? 2인, 3인 쓰는 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방 쓰잖아요. 괜히 옆에 놈 걸리면 나도 걸리니까. 이해됐죠? 오히려 여기는 방이 없어 난리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한다. 그 시절 끝났어요. 어디 386 컴퓨터 시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이 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쭉 생각해 볼 때 뭐가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가가 얼마나 무너지는가? 강남에도 빈 점포 많아요. 강남에 이런 점포가 옛날에는 권리금이 1, 2억씩 붙었는데 요즘은 그냥 임대, 텅 빈 그런 점포 많이 나옵니다. 안 돼요, 장사. 사람 안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대 때문에 재택근무하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재택근무해요. 좋더라고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8명 있는데 맨날 출근해서 점심값 나가고 이런 게 그냥 재택근무하면 걔들도 좋아요. 일주일에 두 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10명이라면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면 6명이 해고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변의 입지관계를 볼 때는. 이거 계산 이해되시죠? 강남도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인원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게 바뀌고 또 하나 자 이거 객관적으로 그냥 까놓고 인간의 본성으로 얘기할게요. 사람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가장 쾌감 느끼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도박이랑 마약 할 때예요. 남녀간의 어떤 막 그런 성적 이런 것과 제일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박이랑 마약이 성적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뭐냐 술 먹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합법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술 먹는 게 좋으니까 흥청만한 문화로 쾌락을 추구했잖아요. 요즘은 마약은 마약도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논의할 건 아닌데 도박이란 개념으로 딱 넘어가는 개념으로 주원하는 쾌락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오락이에요. 전자를 타고 있으면 다 오락하잖아요. 정리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친구들이랑 만나 내가 술 먹어요. 술 먹으면 4명이 모이면 그래도 한 3만 원씩 들어가서 12만 원 돈지만 원 내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오락하면 진짜 많이 내야 3천 원이면 그 시간대에 더 기분 좋게 놀아요. 지금 이런 쾌락을 주는 그런 선택도의 선호도가 어디로 넘어가요? 온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건 온라인 시대예요. 이해되셨어요? 상가 시대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상가 비싸죠?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신도시 막 상가 지면 텅 비잖아요. 안 들어와요. 장사 안 되는 거 상인들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이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주말이나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딱 나가보면 느낌 있지 않아요? 다시요.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승강기 딱 내려서 앞집, 이 집 들어가려면 여기 앞에 보면 뭐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4, 5년 전보다 택배나 배달 엄청 늘었죠. 동의하잖아요. 맨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뭐 막 잔뜩 쌓았어요. 잔뜩 쌓았다고요. 다 배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통이라는 것도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조끼 있잖아요. 이 조끼. 제가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다한증에서 넥타이를 매면, 여기 딱 자는 순간부터 머리랑 몸이 따로 놀아요. 막 땀나고. 그 막 헛소리예요, 강의하다가. 그래서 넥타이를 안 매면, 이게 너무 좀 불안정해 보인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조끼를 그럼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뭐 사준다니까 바라는데 사러 가자고 안 해요. 어느 날 그냥 똑 주더라고요. 언제 샀어? 했더니, 아니, 택배시켰어, 이거예요. 컴퓨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류를 보라고요. 옛날에 이거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진열하면 가서 샀죠. 요즘 어떻게 해요? 온라인 핸드폰 이거 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걸로 다 물건 주문해요. 이해돼요? 이 얘기는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물류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 있는 곳에 투자하라. 사람이 모이게 만들던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고요. 입지 좋은 데서 물건 들어와서 팔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마트랑 롯데마트. 이마트는 지난년도에 점포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서 손해 결손을 막았어요. 방어했지만 롯데마트는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대형 할인마트 안 되잖아요. 안 모여 거기도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 뭘로 가요? 물류가? 다 택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달의 문종, 무슨 쿠팡 이런 데 있잖아요. 얘네들만 막 기업 가치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물건이 오고 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매점, 소매점이나 물리적 공간인 점포, 상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물리적 공간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런 배달, 유통도 하는 게 뭐예요? 대형 택배회사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있는 곳 어디냐? 여러분 거기는 한 분이 저쪽에 가서 다가구를 짓더라고요. 이게 될까 했는데 어우 새 잘 나가요. 돈 벌었더라고요. 딱 새 나가고 수익이 좋으니까 바로 팔렸대요. 어디냐? 물류단지 옆에다 다가구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물류단지가 딱 돌아서 물건을 들고 나는데 물류단지는 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그럴까요? 토요일 일요일에 쉰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건 들어오는 시간대 딱 도착하면 9시고 10시고 다 작업해야 돼요. 3교대로 돌아가요. 여기 근무인원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요? 8,000명입니다. 이래요. 아니 이쪽인데 뭐 8,000명 근무합니까? 아이고 노동법 때문에 안 돼요. 왜? 3교대 시켜야 돼요. 다른데 근무하는 일은 3배를 지원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데는 사람이 있는 데라고요. 정리되세요? 다시 볼게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한다. 될까요? 대중교통이 없는데? 이해되죠? 그럼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이건 인건비 따먹기인데 거기서 기름값 두고 유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처 다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데는 사람이 있는 데니까 근처에 수요가 막 창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옛날에 물류단지 같은 데 뭐 외곽에 이렇게 있고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요즘 물류가 하도 어떻게 특화되고 특화되고 업업업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이 있는 곳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 근무하는 애들이 3교대 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까요? 피곤한데 얘들이 집에 가서 밥 해먹어요? 앞에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소비를 적중하고 토지수를 바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오는 끝으로 이제 제가 공장 쪽으로 얘기를 넘겨볼게요. 아니 그럼 그런 얘기는 나는데 왜 공장입니까? 이런 생각하죠. 자,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데 제가 그런 분은 쭉 상담해서 차라리 그러면 당신은 경매 나온 것 중에 공장 경매 받아서 해라. 저 제조업 안 하는데요. 받아보면 알 거다 얘기를 해요. 그 논리를 얘기해 볼게요. 왜 공장이 뜨는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006년도 때 이때만 해도 공장이 굉장히 핫했어요.
화성이나 평택 쪽에다 공장을 딱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공장 지면 이게 막 너무너무 많이 주변을 활성화시키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둬서 이런 쪽에는 공장 짓을 때 총량제까지 줬어요. 총량제가 딱 차면 더 안 해줘요. 3년 단위로 묶어놓고.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쪽 수원에서 강의할 때, 중개사 강의할 때 그때는 중개사 수업 듣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 걱정이 뭐냐면 이분은 시험은 100% 합격한다. 물어보는 질문 수준을 볼 때 맞아요. 이분이 떨어지면 이 시험 전체가 재고돼야 돼요. 문제는 이분이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하면 분명히 망한다. 왜? 공부밖에 할 줄 몰라요. 수업 중에 강의하다가 농담 한마디 얼굴 빨개서 막 눈물 찌글찌글 나요. 그게 뭐 여기 농담 좀 한 거 왜 그러나 막 이런 정도예요. 되게 내성적이고. 근데 이분이 합격하고 나서 저녁을 사요. 그럼 상담을 해요. 교수님, 제가 공장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말렸더니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 삼촌뻘 되는 분이 화성에서 공장 개발업자인데 자기 지금 딸에서 딴 거고 사무소 오픈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요. 내가 진짜 삼촌 맞냐니까 맞대요. 그럼 조카를 뭐 어떻게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하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해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질문하는 거 보면 많이 접근된 얘기를 해요. 중개사 시험 다음 년도 1년 끝나고 나서 합격생 이제 발표하고 좀 쉴 때 전화가 와서 식사를 삽니다. 여자분이 그 전까지 되게 여성스러운데 딱 옷 입음도 그렇고 태가 나요. 업자냐가 냄새가 나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베라크루즈인가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어? 돈 좀 벌었네? 이 생각 했는데 1년 뒤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밥 사는데 일식집에서 딱 사요. 근데 딱 보니까 키를 딱 올렸는데 벤츠키예요. 1년 새 벤츠 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화 받는데도 어떤 새끼가 그래. 내가 가서 뭐 한다고 해. 막 이런 소리도 해요. 그래서 얘기 쭉 나누니까 그래도 1년에 3, 4억은 번대요. 2006, 7년도에 3, 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나 딱 물어봤더니 여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그 숙부 되는 분이 개발업을 하는데 미리 1년에 미리 딱 2, 3월에 돈을 다 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화성이 웬만한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에 땅을 부작위적으로 이렇게 쭉 1년 동안 보고 있던 물건을 다 계약을 쳐요. 계약을 치고 그리고 공장 승인을 넣어요. 그러면 10개 넣으면 한 3개 정도 된대요. 7개는 떨어진대요. 총량제 끝나서. 쫙 해서 승인 나는 거에서 딱 일주일 전에 딱 끝내고 나머지 서류 다 반려돼요. 그러면 7개 반려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공장 짓는다고 샀는데 공장하고 안 났죠. 안 나니까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금 다 돌려받아요. 이해됐죠? 그 대신 3개 공장 승인 난 땅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공장 승인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지에 적정한 상태에 따라 피가 2, 3억씩 그냥 묻는데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숙부랑 같이 저 동업하는 사람은 자기랑 셋이 딱 투자해서 M&A를 딱 나누고 1년 그냥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보고 있고 그런 땅이 있다. 마지막에 10월 달에 쭉 찍어놨다. 계약하고 딱 그렇게.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강의할 때가 아니더라고 지금. 나도 좀 껴달라니까 안 된다고 안 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못 끼고 말았는데 이분이 2010년도 9년도 될 때쯤 안산에서 사무소 오픈했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안산에다가 동남아 노동자들 4명 고용해서 사무소 오픈했더라고요. 안산 여러분 동남아 노동자가 많이 살잖아요. 그 인대문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월세 안 내면 뭔가 이 그 뒤로 팔로우업이 안 돼. 어떻게 대화가 되게 뭐라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런 동남아 노동자를 두니까 중개사무소가 어떻게 해요? 다 물건 일로 와서 계약을 시켜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을 내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거 원룸 해서 수술 얼마 받으니까 아유 많이 받아. 2, 30 받아요. 아니 그러면 뭐 옛날 그거 하던가 하지 이거 왜 하냐고 했더니 이분이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함을 갔어요. 공장 총량제가 소진되지 않고 남는데요. 남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올해 30% 남았다. 그럼 100개 중에 70개 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100개 해준다면 30개 남은 것까지 130개 해주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자꾸 공장 총량이 안 차서 막 엄청 남았으니까 이건 끝났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조업하는 공장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동남아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 가서 인건비 싸다고 걸로 막 2009년도 10년도 넘어가니까 공장이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 총량자가 안 차요. 그 다음에 중국 갔던 사람들이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놈들, 중국 사람들 상대할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공산주의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 상대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잘 보세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뭐라고 해요? 재미교포라고 하죠. 그죠? 예.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를 뭐라고 해요? 제일교포라고 하죠. 중국에 사는 우리 교포를 뭐라고 해요? 제중교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해요?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다가 우리나라 해방되고 전쟁 겪고 막 어려울 때 거기서 열심히 벌어서 죽어라고 우리 고향에 있는 식구들한테 돈 보내주면서 경제발권의 어떤 씨앗, 종잣돈 보내준 사람들이라 존중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교포들은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공산주의 물들었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벗겨먹나. 맨 사기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애들에 딱 들어간 사람들이요. 다 사기당해서 공장 뺏기고 건물 뺏기고 물건 뺏기고 그러고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할 때가 아니다. 인건비 또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동남아로 떠났어요. 동남아로 떠나가지고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동남아에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공장 많이 갔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그 동남아 아열대 사람들의 그 성향, 생활 습관, 그들이 약간 길들여진 문화, 또 말은 조심해야겠지만 종교적 얘기 함부로 안 해야 되겠지만 이슬람권 문화. 여러분 그런 문화 안 잡혀보셨죠? 이런 거 있어요. 은혜는 못 갚아도 왼수는 꼭 기억해다 갚아요. 이슬람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애들 놓고서 막 일하다 보니까 일이 이래요. 라인이 있어서 관리 감독이 쭉 돌면 쭉 도는 그 시간대만 기계가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 올 때쯤 저기 다 갔다 문 닫고 놀고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는 3분의 1인데 노동력은 9분의 1을 제공받으니까 완전 바가지예요. 생산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동화 시켜놓으면 뭐 시름술 한마디 하면 막 기계에다 뭐 돌덩이 넣고 막 깨부시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 맡겨놓으니까 2년 만에 가니까 걔들 공장인 줄 알아요. 걔들 이제 너 안 왔잖아 2년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컴백 코리아 다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의 공장 총량제 공장 신축 승인이 엄청 늘어서 총량제가 소진되기 시작해요. 문제 이해되죠? 그전 때까지는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남아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장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느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또 공장의 수요자들이 늘게 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대그룹들이 하는 대형 공장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경매나도 우리랑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건 개별 입주 공장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공장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노동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안산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거기다 공장을 하게 된 게 그보다 중개사무소 하게 된 게 공장 오래 하다 보니까 공장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동남아 노동자들 이런 성향을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공장 가서 할 때 인건비 이런 분 때문에 3기업종 뭐 그래가지고 공장에 대해서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엔 여러분 어때요?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을 보내는데 제가 그거 보고 풀어보고 놀랐어요. 어떤 후진국 4개 나라는 한국 취업을 위해서 사관학교가 있어요. 돈 내고 들어오면 거기서 해병대 훈련부터 시켜요. 싹 개조해줘 성격을. 그래서 이렇게 산업연수로 보내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노동력을 흡수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금 국내 공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3년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럼 국내 공장이 처음에 들어오지만 과연 얘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내고 어때요? 그런 유통 물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 같은데 제조업에서 3개 해봤어요. 3개. 2개는 깔끔하게 말아먹었고 하나 살렸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알카바 공장이 건전지. 공장을 경매 받으니까 건전지 공장이더라고요. 그게 알카바 건전지인데 이게 충전용 건전지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강의할 때 꼭 이거 충전용 건전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알카바 건전지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살려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말아 먹어봤거든요. 그때 말아 먹을 때 내가 이거 왜 손댔냐면 예전에 로켓 건전지 유명했잖아요. 로켓가 광주에 있는데 부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 부도났으니까 그것만 오다를 흡수하면 우린 떼보자 된다 해서 그거 내가 그냥 그 욕심에 확 들어갔다 깨진 거죠. 시스템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큰 시스템이 유통이에요. 유통. 대기업에 딱 물건을 보내면 위탁 판매예요. 3개월 동안 팔아서 파는 걸 집계해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떻게 결산을 해준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건전지 만들기 위한 징크 파우더를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6개월 전에 돈을 보내면 이게 비행기로 못 와요. 무거우니까 배로 와요. 배로 오는 게 태평양에서 6개월 걸려요. 그럼 6개월 걸려서 만들어서 내보내면 6개월 후에 돈 나오니까 1년 동안 매달 태평양에 1억씩 깔아놔야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10원, 20원짜리 그런 거 수입하는데 이거 할 거면 내가 이 돈 갖고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낫다 해서 접었거든요. 유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게요. 유통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생각해 봐야죠. 이제 옛날 우리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는 끝날 것이다. 앞으로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유통도 물류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기업들한테 받아서 꽉꽉 채워놨다 꽉꽉 나가야지 돈이 되잖아요. 중소기업은 그 한 구째 하려면 그런 거 표도 안 나니까 안 줘요. 유통 쪽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아들내미도 물건 살 때 핸드폰 봐서 주문시켜요. 큰아들내미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즘 SNS에 딱 보면 카톡이나 밴드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페북 같은 데 보면 아주 기똥찬 물건들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충동구매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 누가 만들어요? 삼성이 만들잖아요. 설명 다시 해볼게요. 핸드폰 삼성이 만든다면 삼성이 이거 만드는 여러분 핸드폰 사면 이거 얼마 몇 년 씁니까? 몇 년 쓰세요? 3년? 좋습니다. 또 한 2년? 2년 쓰는 분도 있어요? 2년? 2년 쓰면 돈이 많으세요? 아니면 원래 좀 충동구매를 잘하세요? 2년 내에 망가지고 뭐 핸드폰 막 술 많이 드세요? 보통 2년, 3년 좋아요. 2년, 3년에서 긴 분은 5년 정도 써요. 평균 3년은 씁니다. 그죠? 그럼 질문 다시 들어볼게요. 핸드폰 3년에 한번 바꾼다면 핸드폰 케이스는 몇 년에 한번 바꿔요? 이것도 똑같이 3년 써요? 아닐걸요? 1년에 한 번은 바꿀걸요?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삼성이 만들죠? 핸드폰 케이스 누가 만들어요? 이거 중소기업이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럼 중소기업이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대형 물류 막 편성해야 팔릴까요? 아니거든요. SNS에다 글로 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건 어때요? 소형 물류로 이런 데로 그냥 다 나가서 거래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딱 바뀌면서 택배, 유통, 광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별 입지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육성해도 이걸 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 때 유통에서 먹히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정리되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개별 입지 공장의 수요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해 볼게요. 공장 총량제가 언제부터 소진됐냐? 2021년도부터 딱 소진됐어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 터졌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돌리려고 공장 세웠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공장 지키지 않으니까 총량제가 소진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애들이 어떻게 해요? 물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백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요즘은 이런 겁니다. 유통하는 애들 보면 사무실 가면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만 있어요. 물건 갖다 찍고 SNS, 페북 이런 데다 걸어서 광고 띄우고 그러면 물건 되면 발주되면 바로 그냥 공장에다 직다이로 해서 쭉쭉쭉 빼내요. 개별 입지 공장에 만드는 물건들은 부피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형 물류가 필요 없어요. 딱 소비자에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내가 물건을 직접 오프라인 시장 가서 사왔어요. 딱 사왔어요, 지금. 사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려니까 귀찮아요. 그럼 되게 반품이 반반이에요. 나가는 길에 바꾸거나 아니면 말거나. 이해됐죠?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는 딱 도착하려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죠. 근데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에이, 딴 거 검색하거나 에이, 그만하자. 괜히 변신반품 생겨요. 캔슬을 하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의 특성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데서 바로바로 가야지 이 도착 시간이 이틀, 삼일 걸리면 변신반품 때문에 어때요? 운영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유통물류 쪽은 어떻게 해요? 생산지 위주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거지 위주로 접목돼야 되느냐? 어느 쪽이에요? 주거지 위주로 접목돼야 돼요.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대도시 근교의 공장들이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쭉 총량지에서 소진이 안 되고 밀리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모든 공장들이 어떻게 해요? 임대 안 나간 것도 다 나갔고 이런 상태라고요. 재밌는 건 공장이 경매나서 여러분이 받았다. 그럼 내가 제조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상가금을 받았다.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이면 여러분이 음식점 하려고 상가금을 받아 아니면 음식만 하는 사람한테 세를 올려고 받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이 제조업하는 사람한테 세를 올려고 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나갔던 사람들이 컴백해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면서 공장 수요자는 느는데 공장의 공급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럼 이럴 때 경매를 받는다면 공장 임대차는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제가 1교시당 경매기가 아니라 왜 공장 경매를 했는가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정리되죠? 그럼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할 건 공장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공장 나온 대로 막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입지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공장이. 누가 봐도 야, 잘 받은 것 같다 하는데 갑자기 공장이 새도 안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공장을 봤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 구석에 진짜 차 들어갈 때 비 오는 날은 빠져요, 차가. 그리고 밤에 갔다 거기서 잠깐 기다려놔. 공장에 저 가서 공장 구경시대는데 잠깐만 저 기름 좀 놓게 가면 무서워요, 이제 혼자 있으려면. 막 그런, 그렇게 막 거지같이 안쪽에 공장을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으면 얘는 이런 거 받아서 뭐해 이랬는데 얘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1개월 만에 막 새, 말도 안 되는 수익률 30% 새가 나가요. 그러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어우 팔았대요. 야, 그 새가 그렇게 잘 나는데 왜 팔았어? 고 들어온 임차인이 팔라고 해가지고 팔았대요. 자기 낙찰 금액이 두 배로. 그럼 여러분 낙찰 받고 임대료가 수익률 30% 연 30% 세 놓다가 걔한테 두 배로 팔았다. 이런 거 괜찮죠? 별로예요? 이런 건 별로예요? 여러분 너무 허상을 쫓지 말고 이 정도에 만족한다면 할 건 많아요. 그런 게 된다고요. 도대체 그럼 그게 왜 됐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강의가 2교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시간부터는 공장에 대한 거를 내가 입찰에 참가하겠다 이러면 공장 경매 시에 여러분이 꼭 인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원하니까 제가 프린트물은 드렸지만 이 프린트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수업할 때 책 같은 거 안 봐요. 교재 안 보는 성향이 있어서. 왜 그러냐. 책 보고 읽으면 엇박자나 할 때 계속 엇박자나요. 무슨 얘기냐면 강의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도를 보면서 제가 강의 내용의 수준이나 선택적 범위를 바꿔요. 교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이 얘기를 다 읽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그 내용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읽어질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경기도 경상북도 칠곡의 외관 쪽에 있는 공장인데 제가 그 당시에 협회 쪽에 계신 분이 사설학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 부탁을 받고 그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 학원을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기획부동산들이 학원 교육장을 만들어줘서 이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뭐 땅 분할해 팔다가 경매 쪽에 맛을 보니까 막 맨날 가면 강의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막 이것저것 자문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경매를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번 이게 10억짜리 물건이 여기 자기 고향 동네를 아는데 칠곡의 외관 쪽인데 이게 3억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받으면 어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짜리 공간이 공장이 4억에 받았다면 잘 받은 거냐? 그럼 여기 이제 공장을 보게 되면 공장이 이렇게 있죠? 보시면 뭐 그냥 공장이 이렇게 쭉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 안에 보면 기계 설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볼게요.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0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생각이 뭔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나는 평범한데 내가 이제 총각대요. 학교 다닐 때 나는 평범한데 엄청나게 이쁘고 몸매도 좋고 돈도 많은지 재벌집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 좋다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럼 남들 보면 야 너 횡재했다 땡재봤다 이러는데 여러분 좋다고 덥석 물면 안 돼. 그거 좀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니 뭐 예를 들면서 그 무남동녀 외동딸의 엄마가 점을 봤더니 얘는 단명할 사주다. 아니면 결혼하면 시집 두 번 갈 팔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힘세고 좋은 놈 만나서 사귀다가 걔 어떻게 꼬꾸라지면 그때 딴 놈한테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귀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10억이나 되는 이런 공장이 4억까지 떨어졌다. 이거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물건 하나 갖고 제가 공장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릴 게 많아요. 공장 받을 때는 먼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자 일부러 여백 공간을 좀 정했고 제가 여기다 조금 그림을 그리며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 때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 땅에다 여러분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물을 짓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에 허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허가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딱 용도 규모 형태가 맞으면 허가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알파란 사람이 여기다 건축 허가를 냈더니 안 된대요. 그럼 이건 베타가 가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게 허가라는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요? 그럼 계시죠? 중개사? 그럼 중개사 자격증 볼 때 주택법은 아파트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배우셨죠. 그 승인은 뭡니까? 지금 손든 거 후회하시죠? 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정신 났다. 주택법 저기 손드시면 주택법의 승인은 뭡니까? 승인? 지금 본인도 얘기하면서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맞죠? 건물을 지을 때 도면 같은 거 보는 거는 허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볼게요. 일단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30호 이상 집을 짓겠다. 즉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그럼 이거는 내가 아파트 짓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갖고 이제 계획자를 프로젝트 P라고 쓸게요.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은 뭐가 다릅니까? 이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건축허가는 이 땅의 내부적 요인을 따져서 용도적을 보고 용도규모 형태가 맞으면 무조건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안 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A가 알파가 했다 안 되면 베타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승인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만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을 다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가 되면 다시 볼게요. 해당 지자체에다 내가 여기다 아파트 50개짜리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거기가 3종 일반주거로 아파트 짓는 건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이 거기다 50세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 되게 고급형 아파트에 그들만의 니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의왕시면 의왕시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시가 외의정용지를 해놨고
여기는 아파트가 300세대 정도 이상 지어서 주택 보급률을 높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고, 그를 맞추기 위한 전기 수도가스의 기반시설도 짝으로 다 맞춰놨다. 근데 네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면 결국은 주택 300구 공급할 땅을 너희들이 50부 지어서 부자들만 딱 갖고 나면 서민들은 여기 집이 공급해서 집값 오르니까 고통받을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이게 승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알파가 그렇게 해서 계획냈더니 나갈이 됐죠? 그랬더니 이제 베타가 와서 아파트 지겠다고 승인냈어. 얘는 되는 거예요. 얘는 왜 되느냐? 아니, 너희들 도시기본계획 보니까 여기는 500세대 아파트 지은다고 돼 있고 그에 맞는 전기수도 돼 있으니까 내가 그에 맞춰서 이 땅을 500세대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승인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건축허가는 용도규모 형태만 맞으면 하는 거지 외부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승인은 뭐예요? 용도규모 형태, 이 내부윤도 봐야 되지만 외부윤도 봐서 내부윤이 맞지만 외부윤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게 승인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놓치면 이제 이후로 수업 못 들어요. 조금 이게 학문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좀 체크할게요. 이해 안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 인원이 다 이해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 통계에 이렇게 오류 보잖아요. 이제 불편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시 볼게요. 이해는 안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손 못 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카메라에 나만 보이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다 되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런 승인에 대한 요건들은 내부 외부 요인을 다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종 일반증권인데 집을 짓는데 30평, 20평대 아파트를 500세대 짓겠다.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초등학교가 없대요. 너 거기 500세대 분양하면 애들 다리고 20, 30평 아파트 애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애들 학교가 없다. 민원 들어오면 학교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도시가 어떻게 해요? 개발업자한테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민원인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민원인이 되니까 걔들 담보해서 개발업자만 돈 벌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이거예요. 그럼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못 짓는구나. 거기는 그게 아니죠. 누가 딱 짓는데 거꾸로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 50, 저 80평대 중대형 고급 아파트 50세대 짓대요. 이런 걸 해주겠죠. 돈도 많고 애들 한 명 있으면 차 태워서 내리고 다닐 거고 세대가 이렇게 많이 느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도 승인 나는 거죠. 승인이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승인이구나.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럼 옛날에 중개소 공부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할 때 그 승인이 뭔가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배우기도 바쁘지 궁금할 시간이 없어요? 저쪽은 어떠셨어요? 제가 조금 얘기를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개사 강의나 선생님들도 공법 시험 보기 위해서 알려는 주는데 본인도 개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소리 이렇게 쫙 읽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외워요. 외워서 또 시험을 봐요. 그래 합격해요. 나 진짜 존경을 표합니다. 그 합격한 다음에 공법 합격했을 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합격했어요? 그냥 모르는데 외워서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정도는 국가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이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건물을 짓는데 과거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이 지어지죠?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 위에 사람이 있죠. 여기 세 가지는 삼일체가 돼야 돼요. 삼일체가 안 되면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특히 중개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 꼭 이해하세요. 삼일체가 어긋나는 거 못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하거나 중개 사고 나거나 이런 경매 투자 사고 나거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토지에는 뭐가 있냐면 그 토지에 대한 신분인 용도지역이 있어요. 이 용도지역에 행위자를 두는 거고 그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그 위에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이 사람의 적법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얘기 다시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 하나. 한 사람이
매트리스 공장을 원한다고 해서 저쪽 하남에 있는 공장을 중개해서 새가 싸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매트리스 공장을 조금 만들어서 뭐 일반적인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오면 마지막에 거위에다가 이 카피 외피 씌워가지고 침대에서 보내는 그런 공장이에요. 단순 작업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행위는 뭐냐? 이 사람의 행위는 제조행위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행위.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람이 제조행위를 한다면 이 건축물의 용도는 뭐예요? 이종근생의 제조장이거나 아니면 제조시설이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면적을 딱 나눠서 이 면적을 딱 나눠서 그 공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하면 요거는 제조장이고. 이해되셨어요? 500이 넘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어진 내부 공간에서는 제조행위가 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건축물 대장을 딱 떼보니까 버섯집 회사예요. 그 버섯집 회사니까 여기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차 생산물에 대한 어때요? 생산 활동만 할 수 있는 공장 용도죠. 이해되셨어요? 행위가 틀려먹었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해 오세요. 그럼 용도 변경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자연 녹지입니다. 토지 행위 제한으로는 제조시설 제조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보면 제조장 버섯집에서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공장 지어서 막 해요. 이건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축사육 제한 구역 걸었거든요. 수도권 개발장구역이 지금 과천과 강남 사이가 개발장구역인데 거기는 축사진다고해서 지었죠? 거기다 가축규모 어떨까요? 사람들 기겁을 해, 냄새 때문에.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한참 승마할 때는 전철 타면 참 편했어요. 딱 앉죠? 옆에 사람이 일어서 나가요, 다. KTX 타도 특실처럼 가요. 딱 앉아있으면 옆에 앉았죠? 나가요. 그 동물 냄새가 그렇게 강해요. 뭔지 아시죠? 승마하니까 말 냄새가 막 몸에 배는데 어디 가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승마하다 말았어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그래 승마 제대로 하는 귀족 스포츠죠. 우리 같이 시간 없는 사람 못하더라고요. 하루 그냥 비워서 2시간 승마해요. 그럼 미리 가서 2시간 딱 씻고 옷 갈아입고 딱 승마하고 끝나면 나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거기서 차 마시고 한참 놀다 그러고 와요. 냄새 빠진 다음에. 나는 가서 그냥 갈아입고 바로 하고 갈아입고 오니까 막 어떤 때는 승마하고 나서 샤워도 못하고 그냥 막 뭐 이렇게 강의하러 가니까 막 강의할 때 냄새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민한 게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걸어서 어떻게 해요? 가축 못 기르게 했어요. 그럼 개발장구에 그런 건물 지었는데 지우는 모습은 똑같이 공장이에요. 문 여는 것도 똑같이 공장처럼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슬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처음에 뭐 야쿠르트 대리점에서 냉장고 몇 개 놓고 야쿠르트 뭐 팔다가 한 두어 번 임대 놓고 나가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점점 어떻게 사람이 그 일반의 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매트리스 공장이 저 창고인 줄 알았더니 매트리스 놓고서 어떻게 해요? 카바 씌워서 나가는 공장이 이제 그게. 그럼 이제 딱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무 심하니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또 경매 나오면 집행관이 와서 보면 안에 보면 제조하잖아요. 그럼 매각물권 명세서에 공장 이렇게 써놔요. 공장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공장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삼위일체가 맞아야 돼요. 사람이 만드는 행위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면 제조행위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건축물의 용도가 그 사이즈가 500이 넘는 건 제조시설, 500이 한다는 건 제조장이에요. 제조장은 근생이거든요. 그러면 제조시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산업시설군요. 굉장히 높아요. 스펙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두 개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용도지역이 있다면 이런 용도지역이 개발의 용도가 스펙이 센 게 있고 저기로 해서 개발의 보존농도가 센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면 상업적 같은 데 들어가지만 딴 데는 안 돼요. 근데 공장은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생산활동, 인간이 먹고 사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용도적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저 끝에 자연환경 보존적 이런 데는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공장 안 된다는 건 설명 안 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름 속에서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농림지역 있다 그러면 농림지역도 공장지역 이러는데 집니다. 여러분 하림 닭공장,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건 진다고요. 누룽지 공장 이런 거,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감귤 선별소, 선별해서 박스에 담아서 나가면 이것도 제조시설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것도 공장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도축장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축된 물건 발굴 작업해서 딱 나오면 딱딱 잘라서 포장육해서 딱 판매돼요. 이런 것도 제조시설이거든요. 제품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건 농림지역도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관계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집중화되는 데가 입지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입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주거지역이 있고 이쪽에 보니까 막 집들도 많고 뭐 음식점도 많은데 이런 데 공장이 지금 입지가 좋으니까 잘 받았다는 생각 들어요. 이해됐죠? 근데 아까 말한 저기 안 좋은 부동산 입지는 되게 최악의 입지예요. 누가 봐도 이거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어때요? 위치 좋지 않아? 이러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 입지를 여러분이 부동산 입지는 안 좋다고 하는데 공장은 좀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분한 이유부터 생각해 볼게요. 안 지워야 되는데 지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릴 수는 없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재밌지만 난 되게 심란해요 지금. 이게 펜이 아니라 이거 마우스로 지니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네. 그러면 웃지 마세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웃는 분들은 어디 친구 병문안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남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데 막 병문안 아파 죽겠는데 막 웃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초상집은 질 때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박정희 시절에는 제주장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제주장, 간의 수공업, 두부공장, 미신공장, 가발공장, 신발공장, 인형공장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노래 있잖아요. 미싱은 잘 도둔다, 도우라 가네. 그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가서 보면 막 더운데 바람, 선풍기 바람 돌리면서 막 그 동생 학비 벌려고 부모님 연로하고 누나가 와서 공장 취직해서 막 미싱 돌려갖고 월급 받아 동생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공장 만들 때는 그냥 제주장이라는 거 근생으로 해서 전국은 어디든 먹고 살 거 제조업 육성시키니까 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 사이즈가 500제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제곱이 넘어가니까 그 전까지 여기 제주장을 질 때는 어떻게 해요? 제주장을 질 때는 건축 허가를 진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들이 500제곱 안 되는 건 제주장에서 근생이란 개념으로 해서 우리들 삶에 근접하고 인접돼 있어야 된다. 일자리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짓는 것들이 어때요? 집중화 현상이 있죠.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미신기 열대 놓고 돌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 기계화 설비 들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어때요? 옷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기계 들어오고 뭐 하니까 이게 500제곱이 넘어가요. 그럼 이걸 제주장으로 그냥 두고 근생으로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집 옆에, 우리 예전에 어머니 사는 집 옆에 김공장이 있었거든요. 김공장이 있었는데 김공장에서 조금 돌리다 보니까 소음이 나요. 소음이 나니까 그 김공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집, 그 동네 사람은 김 안 사 먹어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김 한 포씩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대. 그런데 그런 김공장 돌아가는 정도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데 이 공장 사장님이 공장을 증설해서 어떻게 해요? 1층에 200평, 2층에 200평, 3층에 300평에서 자동화시된 긴 공장을 만들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계가 쾅쾅쾅 돌아가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죠. 김 한 포대 준다고? 이때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김 문제가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사니까 사람 떠나고 누가 안 사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이제. 이건 민폐죠. 이해되세요? 더 리얼리티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이 한 분이 어젯밤에 밤새는데 내 수업이 너무 듣고 싶어 와서 들어요. 듣는데 어제 밤새니까 졸려서 새근새근 자요. 이 정도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봐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래도 이거 듣는다고 술김에 왔어요. 술은 안 깼고 자는데 엎어져서 코를 콕콕 골면서 자요. 그럼 여러분 이분 내보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여긴 그냥 둡니까? 저라도 내보내요. 딴 분 피해 주니까.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시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시죠? 다시 보라고요. 500제곱 이상 공장이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기계 돌릴 때 소음이 나는 거예요. 주변에 민폐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다시요. 전에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썼는데 여기 공장 안에 딱 들어오니까 물을 다 빨았어요. 여름 되면 물이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장에 얘기를 해서 서로 물 나오는 시간대를 나눠서 써요. 우리가 아침에 씻고 나가고 출근하면 그때 니네 물 써라. 근데 이 공장이 막 발주가 밀리니까 그냥 그 전날부터 물 다 써서 물이 안 나와요. 그 동네 사람들 아침에 나갈 때 이 동네 생활 수준이 되게 떨어진다 이래요. 왜? 물이 안 나니까 빨래도 못하죠? 머리도 못 감죠? 이러고 나왔어요. 정장에 서 있어요. 그 몰골도 보면 이 동네 수준이 보인다고요. 이것도 집값 떨어져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외부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설령 여기가 공장을 질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다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은 가동하게 되면 이 제조 공정에서 파쇄나 분쇄 작업이 일어날 때는 분진이 날려요. 밀가루 넣어서 혼합한다. 분말가루 넣어서 혼합하는 공정은 분진이 날려요. 이해되죠? 조용한 동네에 어느 날부터 암 환자가 늘어요. 기관지, 폐렴, 인후염, 후두암 이런 게 막 생겨요. 분명히 그 공장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이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 많이 사는 찜질방이랑 굉장히 유명한 깨끗한 식당이랑 공기 오염도 측정할 때 어디가 오염도가 더 심한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깨끗한 식당이 8배가 심해요. 8배가. 찜질방 그렇게 안 심해요. 이게 왜 하느냐면 고기를 구우니까 난리잖아요. 잿더미랑 이런 난리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어때요? 식당은 어떻게 조명을 하는 줄 아세요? 인테리어 이렇게 밝게 안 해요. 딱 고기 굽는데 고기만 밝게 해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되고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반은 빨리고 반은 날아가는데 고기 딱 고기만 밟으니까 날아가는데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래 식당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그거 철칙이에요. 절대 천정 다 밝게 안 합니다. 딱 사람 들어가서 보인 정도만 하고 그 식당 테이블만 불을 밝게 해요. 그런 거 여러분 몰랐죠? 그 불빛 이렇게 들어서 주변 보세요. 그럼 막 숨쉬기가 싫어져 이제. 그럼 손님 안 오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섹터가 크게 들어오면 주변에 민폐를 끼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법을 딸려가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는다 이런 개념은 안 되겠고 법을 달리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를 두느냐 이런 표현을 둬 이제 자 천천히 쓸게요. 글씨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 좀 서툴러서 그래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500제곱 이상 공장을 짓려고 하는 사람은 500제곱이 넘어가는 그런 공장을 짓려고 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 드디어 승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허가는 뭐랬어요? 내부위원 따진다고 했죠. 승인은 뭐예요? 외부위원 따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내부 외부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A가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려고 하는데 500제곱이 넘는 재조용이라는 것이 그 내부 공간 면적이 500제곱이 넘어간다면 이때는 얘가 승인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 건물 외에 여기다 토지 건물 외에 기계설비를 뭐 쓰는가 그리고 이런 기계설비에 원무자재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원자재 있잖아요. 그럼 이런 원자재를 기계설비 통해서 할 때 어떤 공정을 거치는가 그럼 이런 공정이 파쇄다 분쇄다 압출이다 사출이다 융합이다. 이거 다 적어놔야 돼. 그리고 기계는 면밀학제 쓰고 얘가 돌아갈 때 얘가 이런 거 돌아갈 때 소음은 얼마가 난다. 대기는 얼마나 매연 분진으로 오염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집진기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수질은 얼마나 오염시킨다. 이게 뭐냐면 환경이 환경.
그러면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제품은 뭐다? 그러면 이게 딱 만들어져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딱 해서 승인 신청을 넣으면 해당 지자체가 평택 가면 평택 시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만드는 이런 공정은 수지를 많이 오염시키는데 여기는 평택시 그 수기의 상류점이야. 네가 여기다가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해서 내도 갑자기 기계 고장 날때 그래도 공장 돌리다 돌리면 막안 좋게 넘어오면 완전 수질 오염 되는 순간 평택시는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옛날처럼 그냥 흘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염농도 체크해서 저쪽에 이제 뭐저 수계 환경청에서 딱 조사해갖고 야 평택시 내 오염농도 16ppm 맞춰야 되는데 이거 18ppm 올라갔어. 2ppm 올라갔죠? 그럼 이제 작살나요. 내년 예산에 30% 삭감. 그리고 30%뭐 하는 줄 아세요? 그거 갖다 환경부로 보내서 걔들이 직접 땅 사갖고 어떻게 해요? 하수구 처리장 만들어 버려요. 단한 명의 어떤 실책 때문에 평택시 전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택 시민들은 그 예산 갖고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런 교육 지원 예산 삭감. 100명이 들어야 되는데 70명밖에 못 들어, 30명밖에 못 가, 이제. 이해돼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생겨서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한 승인을 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건축법 재조항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경매 강의 하는 건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걸 모르면 경매 강의가 헛방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소금은? 소금은? 소금 몰라요?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고춧가루는? 맵다. 아시죠? 예. 그 기본적인 얘기 모르면서 백종원 식당에 가서 음식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일단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자,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가 평택에 대한 한 지역의 지도를 그려놓을게요. 그려놓고, 지금 현재 여기에 물 색깔을 요 녹색으로 할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두 줄기가 만나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야산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산 좋고 물 좋은 이쪽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 표시를 이렇게 하나요? 대학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의 전제 조건으로 공장 건축허가 낼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땅을 사서 여기다 학교를 짓겠다고 승인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얘는 뭐를 하냐면 파쇄, 분쇄하는 공장이에요. 공정 과정 중에. 오부제 들어오면 다 깨부셔서. 엄청난 진동과 소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그런 걸 하는 순간 이 학교는 교육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대학들 보면 단과대들 이렇게 해놓은 거, 불리는 거잘 보세요.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꼭 보세요. 음대는 어때요? 체대랑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음대 옆에 법대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피아노 소리 들려오면 조용히 좀 휘식을 짜고 공부해요. 시끄럽다고 미련들 안 맞잖아요. 분리해놓잖아요. 음대도 시끄럽고 체대도 시끄러우니까 둘이 붙잖아요. 시끄럽게 알아서 알아 이거예요.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학교가 조용한 데인데 여기서 소음이 나는 아까 대기, 수질, 소음 이런 게 많은 공장이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분지예요. 여기선 시끄러워봤자 남들한테 피해줄 게 없다면 요런 데는 소음이 들어오는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승인을 내주겠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소음도가 높은 공장이 들어오면 시들끼리 시끄러운 건 상관없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어떤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딱 승인을 들어왔는데 얘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수질을 무지하게 오염시켜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자체 정화를 둔다 하더라도 하수종말 처리는 여기 있다고요. 공장의 공업용수가 정화돼서 나와서 이거 흘러나가는 정도가
여러분 여기다 이런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주거타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거타운 주민이에요. 이거 승인내는 게 평택시장인 저예요. 여러분 평택시 주민이고 나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뭐냐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딱 공장을 만들고 나니까 정화는 되는데 잘 보세요. 겨울철에 물이 흐르는데 물에서 온천수가 김이 나. 뭔지 알죠? 공용수 나오니까 김 나잖아요. 그럼 공용수 쓴 거 눈으로 인지되는데 이런 내과 옆에서 산책하고 맨발 걷기 하겠어요? 요즘 어색인가 뭐 유명해서 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승인 안 나요. 나가리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밑으로 학교 옆이지만 조용한데 여기가 하수관체장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질 오염시키는 공장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얘들은 정화시켜서 내보내면 바로 정화조에 딱 들어가서 하수관체장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니까 이거는 좀 안전하죠. 지금 제 얘기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수질에 관한 것들이 이쪽으로 모이면 좋잖아요. 정리됐어요? 다시요. 이쪽에 누가 공장을 짓는다는데 얘가 보니까 분진이 많이 나는 공장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부 전체 쫙 보니까 가루들이 나오고 그거 막 혼합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막 분진이 날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분진이 날리면 서풍이 보니까 바람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직다위로 여기를 꽂죠. 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요. 서풍이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평택시 주민이고 내가 평택시장이라 이거 했다면 나 좋아하겠어요? 저거 완전히 개념 없는 애 아니야? 막 이 소리 나오잖아요. 법은 몰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현상에 보고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이해되죠? 백종원의 음식 레시피는 몰라도 음식 먹는 거 보고 백종원 맛이다 아니다 이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청정지역인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산이 많잖아요. 사람도 안 살고 이쪽은. 여기다가 이 분진이 나는 대기 분진이 좀 나는 공장을 만들어요. 화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진 나는 거. 그럼 얘들이 이 산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산 속에서 방풍림 조성 계획으로 어떻게 해요? 공기를 맑게 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많이 들어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 아까 얘기한 법이 좀 길고 안 와닿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기억나세요? 보세요. 2차 산업인 산업이 끼리끼리 모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대기는 대기대로, 소음은 소음대로, 수질은 수질대로 직접 모였죠. 직접 되다가 그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산업이 활성화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지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입지론을 지금 잘 보시면 느낌이 있어요. 부동산 입지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느 언저리로 이게 입지가 좋아 보이느냐?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주거타운이 있다면 이런 주거타운 벨트화된 이 주변 언저리로 입지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런 데 받으면 좋다고 받았어요. 승인 넣으니까 다 안 돼요. 주거적 침해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 산속의 외지에 무섭다. 그런데 땅 공장 짐은 어우 저 어떻게 저런 거 받았나 이런 줄 알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이런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이 들어간다고요. 정리되세요? 자,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쫙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동네에 수질 오염이 되는 공장 들어갈 자리는 요 자리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동네 최근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외부 요인을 좀 보는 거예요. 산업 입지법에 따라 산업 단지가 들어왔는데 케미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케미칼에 대한 게 엄청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만드는 그런 산업 단지가 들어왔는데 얘들에게 뭔가 납품하는 데는 수질의 방류가 안 좋은 게 방류가 많이 돼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방류가 많이 되는데 그런 협력업체나 계열사들이 공장을 찾는데 그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입지 기준이. 이런데 경매를 받았어요. 얘는 받는 순간 어때요?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 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 나니까 얘가 골라서 새 비싸게 놓다 보니까 내가 경매를 싸게 샀는데 왜냐면 경매, 이게 제조업하는 사람은 또 경매를 몰라요. 경매하는 사람은 제조업을 몰라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퓨전 시대야 돼요. 전문화 시대가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면 다시요.
퓨전 시대가 온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문화 시대랑 좀 달라요. 전문화 시대는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후과 전문화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산부인과 원장 건대에서 수업하는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더라고요. 나 수업 전에 발표했는데 수강생 왜 발표했더니 이거예요. 산부인과 원장인데 미용 애 낳는 산부인과다 말아먹겨서 망해서 때려쳤대요. 근데 요즘 다시 돈 번대요. 뭘로? 미용 성형으로. 이런 게 퓨전이에요. 산부인과 미용의 성형. 이해되죠? 퓨전이라고요. 저쪽에 경희대 앞에 가니까 부부가 참 돈 벌어요. 퓨전이에요. 퓨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상가를 얻어서 반을 딱 잘라서 이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탁방을 해요. 세탁소. 코인 세탁소. 이쪽은 부인이 중개사무소예요. 유료로 돼 있거든요. 이 퓨전이더라고요. 부부가 갇혔는데 뭐 퓨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탁소에 학생들이 경희대 뭐 이렇게 외대 학생들이 세탁하러 와서 넣으면 아, 여기 앉아있다 가서 커피 한잔하러 와서 커피 사주고 돌리는 동안 앉아서 얘기 제기하다가 전화번호 따요. 너 어느 번지에 사니? 주인 누구니? 전화번호 뭐니? 이런 거 물어봐서 따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주인이랑 친하니까 물건 나올 때 다 일로 갖고 와요. 이런 게 퓨전이잖아요. 제가 이런 퓨전의 최초를 언제 봤냐면 2002년도에 추정 60분에 나왔어요. 그 퓨전의 새로운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 뭐냐면 타워펠리스 중개업하는 여자분이요. 이분이 거기서 폭리를 취해요. 다른 사람은 거기 중개를 못해요. 퓨전이라. 어떤 퓨전인지 아세요? 그분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중개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손 땅 앉혀놓고 계약 쓸 때 10억에 사, 10억에 팔아. 싫어요. 그럼 막 방울 흔들어요. 너 지금 안 팔면 네 딸 급살맞아 죽어. 그러니까 못 돌려서 살파는 거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거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기냐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사기 아니라고 나서 그 막 방송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퓨전인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퓨전 시대거든요. 얘기 다시 해볼게요. 경매 여러분 지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배워서 경매하면은 열심히 배우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오만과 편견에 빠지지 마세요. 제 수업 들은 사람만 해도 몇만 명인데 이 중에 1%는 살아남아서 지금도 해요. 10년, 20년. 그 1%가 그럼 만 명이면 1%는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이 싹 서치해서 보는데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일반 정글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퓨전은 이겨요. 여러분이 제조업과 공장, 경매 이거를 딱 보면 그분들은 제조업, 공장 이런 거 모르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퓨전이 되잖아요. 다시 제가 공장 경매라는 얘기 한 게 지금 공장 수요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들어올 때 이들이 공장을 들어올 때 이런 경매를 모르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조업만 했지 공장이 어디에 들어가나 이런 거 많이 옮기지 않아서 몰라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한 거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특정 조건에서 여기 수요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매 나온 게 하나다. 이걸 내가 알고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 수익이 30% 되게 세를 넣는 거고 1년 딱 지나니까 거기서 돈 벌잖아요. 몇 년 하다가 나가라고 할까 봐. 왜? 이게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면 옆에도 계속 들어와요. 그럼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옆에는 그런 공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 여기 외에는. 무슨 이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쪽 인덕원에 보니까 상가 번영에서 규약을 정했더라고요. 피자집은 이쪽 골목에서 이쪽 골목까지만 딱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피자 먹으러 오는데 거기 4개밖에 없으니까 그 피자집은 돼요. 장사가. 이해돼요? 옆에 피자집 딱 열면 상가 번영에서 거기는 딱 쳐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얘기 지금 왜 하는지 아시죠? 왜 또 수업 들었는데 피자 얘기를 하세요? 이러지 말고. 수질에 대한 공장은 얘들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영업하다가 얘가 나가라고 하면 얘네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쪽에서 샀나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경매로 사고 대출을 많이 받아 샀어요. 일단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대출을 많이 받고 경매를 한다는 걸 임차인도 알아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데 주인이 공무원이면 좋아요? 아니면 주인이 사업하는 게 좋아요? 공무원이 좋죠. 사업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과일 가게 도매상을 해요. 이해됐죠? 근데 요번에 수입산 과일이 들어오면서 과일상 도매상에 다 줄도산한대요. 그럼 불안하죠. 이해돼요? 여기는 임차인이 이 자리밖에 안 되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융자가 좀 등기 때문에 융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불안하니까 공장 파셔. 임차인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히 경매 넘어가면 쫓겨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팔 생각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요즘 빚도 많고 좀 어려운데, 얼마 주지 않으면 내가 빚잔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 줄게 하고 샀대요. 여러분, 부동산 입주와 공장 입주는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런 걸 교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천천히 잠깐 볼까요? 이거예요. 산업지적 화사 및 공장 설립법에 따라서 공장 세를 낼 때는 이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는 제조업에 대한 산업 코드 번호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학원도 성인학원을 한다면 성인학원의 종류가 있잖아요. 영어학원도 있고 미술학원도 있고, 이해되세요? 요즘은 스포츠댄스 학원도 있고 컴퓨터 학원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코드번호군이 다 있다고 거기도요. 그럼 이 사람이 제품 만드는 게 뭐 만들어? 화장품, 의류, 컴퓨터, 자동차, 가구. 그러면 그게 맞는 산업 코드번호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런 코드번호군에 따라서 이런 데에 대한 산자부 쪽에서는 해당 공장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공장의 입지 기준을 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공장 입지 기준에 안 맞는 땅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다시요. 이거예요. 여기가 계획관리적인 음식점 들어오거든요. 음식점 들어올 때 건축가가 딱 내고 그걸로 끝이지. 음식점 짓는 사람 뭐 너 중식할래, 이식할래, 한식할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음식점 지어지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표준 걸 때 중식, 한식, 일식을 걸르는 거지. 건축법은 거기까지 안 걸러요. 그러나 공장 질 때는 너 여기다가 공장 지어? 너 어떤 거 만드는 공장이야? 제품 뭐 만들어? 그럼 산업 코드번호는 이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신청한 땅은 계획관리적이라 건축 허가 기준은 맞지만 공장 승인은 안 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공장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써 있네요. 뭐가 써 있어요? 공장 입지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 입주와 공장 입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물론 이게 가끔 일정 품목에서 맞는 데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부동산 입지가 있다면 이 부동산 입지와 공장 입지는 비례관계일까요? 반비례관계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요. 부동산 입지가 좋으면 공장 입지도 좋다?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공장 입지가 좋으면 부동산 입지가 좋다?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경매 투자하는 사람은 뭘 보고 투자하느냐? 부동산 입지 보고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막 이런 데 옆에 공장은 좋다고 들어가서 막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받잖아요. 그리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나중에 천목공장 빌려줘서 그냥 1년만 딱 쓸게요. 연세 얼마? 이런 거 받고 쓰니까 이자도 못 내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공장 입지가 좋은 데는 부동산 입지가 안 좋잖아요. 이런 데 지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그 공장 입지가 부동산 입지는 아니지만 공장 입지가 안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공장 특성이 뭡니까?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쪽의 공장들은 다른 데 땅 사서 공장 질려 못 짓잖아요. 지금 동남아 갔다 다 돌아오기 시작한다고요. 돌아온 애들 이런 법 몰라요. 근데 여기저기 인허가 내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런 데 자리 딱 차고 있으면 얘네들이 와서 그 자리인데 찾으면 어떡해요? 그거 찾는 공장 입점 희망자가 나만이 아니라 경쟁자가 단 다섯이라고요. 경매 받은 여러분 혼자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돈 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수업은 이해되는데 이게 왜 돈 버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이런 수업 들으면서 뭔가 삶을 이쪽으로 추구하지 마세요. 뭐 많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하는 거를 운동하는 데 투자해서 몸을 키워서 뭐 날르고 뭐 이렇게 몸으로 벽돌 쌓고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동산 입지론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 물건은 줄줄이 초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장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일단 여기가 공장 입지 기준 보면 이분이 자기 고향 동네인데 이걸 안다는데 반값이라 싸다고 받는데요. 근데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입지가 너무 좋다고.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김공장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스펙 있는 공장들이 들어올 자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다른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 제 얘기예요.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하는 아줌마를 뽑았대요. 근데 일하는 아줌마가 벤츠 500을 타고 온대요. 일을 하고 간대요. 그리고 조금 더 주니까 그걸로 장도 본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 차가 장을 봐요. 벤츠로. 여러분이 그거 보면 이해가 돼요? 머리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남편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부도나서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애들들은 키워야 되니까 자기 첫째 딸은 시집가서 그런 데를 사는데 둘째는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망하니까 집은 옮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차가 벤츠를 있는데 남편 차가 오래됐대요. 파니까 몇 배가 안 되더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팔아도 이런 차를 다른 것 다 중고로 사려면 그 중고차 값이 더 비싸더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벤츠 그건 그냥 모는 거예요. 벤츠로 시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장이 그 여자만 나타날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도매 시장에서 벤츠가 딱 오더니 무 두 단 깎아줘 뭐 이러면 벤츠나 타는 양반 이런 것 같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공장은 건축비가 비싸요. 공장은 여러분 방염이나 내연재료 하려면 건축비가 비싸요. 그죠? 그러면 이거 받은 사람이 이거 지금 어떻게 쓰나 보여드릴까요? 공장으로 써야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 로드뷰로 보여드릴까요?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라고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공장이에요. 여러분 이 공장 뭘로 써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키움 전장과 여기 지금 물류창고로 쓰잖아요. 공장이 아니라 창고는 땅 사서 건축비가 3분의 1 차이나요. 기둥 세우고 위에만 닫고 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공장은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이게 막 호이스트 거니까 막 기둥도 커야 되고 불 나니까 불을 막기 위한 방제 내연 설비 하려면 건축비가 3곱절은 들어요. 그렇게 지은 거를 결국은 뭘로 쓰고 있어요? 창고로 쓰잖아요. 왜 벤츠 사서 장 보는 데 쓰는지 아까 얘기했죠? 왜 공장 경매 받아서 이거를 창고로 쓸까요? 공장 입지 기준이 일반 주거라 옛날에 여기가 일반 주거가 아닐 때 이 공장을 진 거예요. 근데 용도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가 되니까 일반 주거의 공장 입지 기준은 어떻게 해요? 주거 친화적 공장으로 수준이 멈추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사람도 없고 건물 놀리느니 창고로도 쓰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벤츠 사서 장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단 공장 받으려면 뭘 봐야 돼요? 공장 경매. 공장 입지 기준에 맞는 거 봐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 못 짓게 하는 데가 많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데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전역에 다 걸었어요. 근데 허가제한 딱 보면 공장 건축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도 공장들이 난개발 되니까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총량제도 안 차던 지역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난개발 될 것 같으니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짓지도 못해. 이해되세요? 지어진 끼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놈 많아.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해요? 입지 기준 잘 보고 딱 공장 난거 받았더니 이게 막 너무 번듯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왜 이렇게 번듯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삼국지에 보면 제가 보면 멋있게 생겼는데 방통은 이상하게 생기니까 처음에 영입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유비가 아주 싹싹 빌고서 방통한테 외모 보고 평가한 것 때문에. 이게 비슷해요. 이런 공장 입지 기준이 좋은 공장을 딱 보면 되게 찌끄레기 외지에 있는 그런 공장 같잖아요. 아무도 안 사요.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이대고 찾던 공장 드디어 나왔다고 서로 들어와요. 그럼 이건 당연히 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장 경매 잡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겁니다. 그럼 됐어. 이거 내가 지금 찾아볼라. 볼란다. 근데 막상 그 공장 받고 나니까 이제 또 꼬이는 거예요. 왜 꼬이느냐? 그거는 이제 10분만 쉬었다 3교시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예. 어느 정도 공장을 어떻게 선택한다. 그 기준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만,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등록하시면 교육과정 중에 그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매를 10억짜리를 사게 받고 나서 이거 뭐 창고로 쓰지 뭐 그런 뭐 손해본 건 아니잖아. 입지가 좋으니까 부시고 딴 거 지면 되지. 이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부동산의 토지가 2억 4,600, 건물이 어떻게 해요? 1억 3,300. 제시의 건물이 3억, 뭐 6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합쳐봤자 4억이 채 안 돼요. 아니 그럼 이거 4억도 안 되는 게 왜 10억이라고 감정 잡혔어? 그 밑에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오죠. 기계기구에서 어떻게 해요? 기계기구 목록 대구지방법원 7국등기소에서 6억 2,800 기계공장저당법에 대한 얘기 뭐 갑자기 이상술이 나오기 시작하죠. 공장저당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장저당법에 따른 기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계 보이죠? 상당히 고가의 기계들로 구성된 건 같아요. 근데 기계가 너무 새 거죠. 기계 딱 볼 줄 알아서 말거든요. 이거 작업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A가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 가격이 얼마냐면 10억. 여기 건물 가격이 10억. 2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새로운 게 나와요. 공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은행에다 담보 비율도 달리둬요. 주택은 요즘 최근에 30% 비율도 안 나오잖아. 10억이면 3억, 10억 감정에 3억밖에 힘들어요. 근데 공장은 10억이면 거의 8억의 대출이 나와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 A가 여기다 공장을 돌리려니까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 기계가 스웨덴 기계고 이거를 딱 해서 견적 보니까 이 기계 가격이 20억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토지 건물 합쳐서 20억이면 80% 담보 비율이면 16억이죠. 4억이 부족하죠. 그럼 4억이 부족하면 기계를 못 사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기계를 못 사니까 못 돌리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중소기업 구하기. 뭡니까? 공장 저당법이에요. 공장 저당을 대출을 많이 해주는 법을 만드는데, 그럼 뭐를 담보로 하느냐? 공장이 있다면 공장에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을 세트화시키자. 그럼 그 재단이 뭡니까? 이거라고요. 여기 있는 요게 재단이라고요. 그러면 10억, 10억, 20억을 담보로 해서 공장 재단 저당법에 따라 이게 지금 10억, 10억, 20억이면 40억을 담보로 20억은 대출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들은 20억으로 기계를 사서 기계를 재단에 넣고 일체성으로 담보로 놓고 공장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A가 공장을 잘 돌리다가 넘어가면 좋은데 공장이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넘어가요. 공장이 잘해서 빚 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빚못 갚고 넘어간다고요. 표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B가 낙찰을 받게 될때 재단의 저당의 담보는 세트였잖아요. 그럼 이게 세트로 나오면 요게 10억, 요게 10억, 요게 20억, 40억으로 나온다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경매 나오는데 이게 40억 감정인데 여러분이 반값 경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20억에 받은 거예요. 지금 뭔가 아차 싶죠? 요 기계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계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기계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저 파주에 있는 백성리에 있는 공장을 경매를 받았는데
여기 기계가 뭐냐면 압출기가 있는데 압출기를 업체한테 바로 팔고 시작했어요. 뭐 그건 뒷얘기는 나중이고 그 얘기부터 딱 기계 산 업자가 2년 지나서 손해 엄청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계가 뭐냐면 지금은 핸드폰이 일체형이죠. 옛날에는 분리형으로 배터리만 별로 꽂잖아요. 그 배터리 충전기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요.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그 압출기 우리가 경매 받자마자 기계를 떠갔어, 업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받으면서 대출이 많이 되니까 그 기계 받으면서 대출이 많이 되니까 어떡해요? 융자 좀 받고 이 기계를 그 공장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7억에 경매 받았는데 대출이 6억 됐어요. 1억 넣었죠? 근데 기계를 1억 2천에 팔으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도 6억에 대한 이자 내잖아요. 이자는 어떡해요? 그 공장 세놓으니까 월세 받아서 내고도 돈이 남아요. 무지 이해되죠?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공장 경매가 되더라고요. 정리되세요? 근데 그 기계가 내가 만약에 그 공장을 1년 넘게 뒤에 샀으면 망할 뻔했어요. 기계가 딱 엮이죠. 그때 딱 할 때는 그 기계가 인기가 있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핸드폰 일체형, 이게 분리된 배터리가 아니라 일체형으로 나니까 분리 배터리 충전기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 가서 기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해 볼게요. 어떤 급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타작이 만드는 공장이 경매 나서 여러분이 받으니까 기계 설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 기계 설비를 여러분이 쓸까요? 요즘 누가 타작이 만들어요? 컴퓨터 만들어서 워드로 치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기계는 0이라고요. 여기가 전형적으로 작업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 공장은 여기 보면 경매 나올 때 여기 보면 신보님 이런 데 신용, 경북 신용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산관리. 얘들이 뭐를 한 겁니까? 중소기업 육성한다니까 어떻게 돈 대출해 주는 거 기보 신보 보증서 끊어서 기계 산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런 기계 어디서 이미 사용해 된 거 1억도 안 하는 거 옛날에 10억 했으니까 10억이라고 딱 해서 사요. 그리고 사놓고 하나도 공장 안 돌리고 어떻게 해요? 새 기계 그대로 경매를 털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털어서 이렇게 누가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3억짜리 공장 누가 사기 전에 사줬잖아요. 정리되시죠? 이거 기억하라고요. 공장은 공장 재단에 따라 기계가 가치를 할 때는 기계의 환가성도 봐야 돼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기계의 환가성이 떨어지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기계를 뺀 걸로 그걸 기준점으로 리셋해서 다시 봐야 돼요. 이 건물은 토지 건물이 3억 6천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찰되는 걸 다시 따졌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널뛰게 확 올라갔으니까 독박. 우리 좀 표현은 죄송하지만 세상 말로 개독박 쓴 거죠, 이건. 정리됐어요. 두 번째는 공장은 여러분 경매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경매 받으면서 공장을 저희 낙찰부동산에서 얘기해 볼까요?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공장을 23억짜리가 쭉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19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장이 있죠? 근데 잔금 납부일에 우리 이라티비전이 하루 전날 공장에다가 경락잔금 대출 받는 걸로 자서해서 딱 잔금 내라고 신청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제 이거 잔금 내면 이것도 얼마 남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폐기물 공장이라 이 공장은 우리가 명세서 내쫓으면 폐기물 공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이거에 대한 공장의 가치만이 아니라 폐기물 삽 인허가권이 몇십억 하는 거예요. 얘들은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뭐 곱절로 팔 수 있다 자신했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해 놓고서 승마하러 말 타러 갔는데
말 타다 전화와가지고 전화 받고 내 말에서 떨어졌어요. 놀래갖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은행 직원이 전화 왔어요. 교수, 저 대표님 이거 대출 안 돼요. 왜요? 화재 보험 안 돼요. 그래서 대출 안 돼요. 진행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여기 우리 잔금 내는 게 언제입니까? 여기 날짜 잠깐 볼게요. 언제예요? 5월 30일이잖아요. 제가 이거 경매를 받고 나서 기간 만료해서 이거 잔금 낼 때 여기서 제가 나도 그거 그때 배웠어요. 여기 보면 이런 데 보면 폐기물 사놨잖아요. 이 공장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쓰고 이런 분리수거 하잖아요. 이걸 모으죠? 그럼 여기 오면 벨트에다 넣어서 쫙 놓으면 벨트가 올려요. 그럼 큰 파쇄기 이게 들어가면 탁 돌면서 어떻게 해요? 가루로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압출해서 어디다 파냐면 시멘트 회사에다 팔아요. 그럼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만들 때 벙커슈를 떼면 금액이 많이 들어서 콘크리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건축비가 올라요. 그럼 분양가가 올라요. 집값이 올라요. 그래서 궁유치료를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직육유치료 누르면 이렇게 되는 박스, 사각박스 한 10개 정도 박스로 딱 이렇게 묶어줘서 요거를 딱 실어가서 가끔 보면 이렇게 직류면체 파쇄된 거 있잖아요. 딱 해서 차 싣고 가서 양회사 가면 양회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불에 태워서 연료로 써요. 시멘트 만들었는데 씁니다. 그래서 이걸 시멘트 연료 이게 받으니까 세집중은 생기는 거예요. 콘크리트 보면 이 안 좋은 게 다 뿜으니까 뿜어낼 때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안 쓰면 연료비 때문에 콘크리트 값 오르면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근데 이거 만드는 공장인데 이런 공장들은 폐기물을 쌓아놓으면 폐기물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지들끼리 발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 이게. 이번에 북이양 IC 이렇게 나가는데 고속도 불나서 얼마 전에 난리 났어요. 사람 죽고. 거기 위에 다 태워 먹었잖아요. 과천 지질정보타운 앞에 이렇게 덮어놨던 그 소음 나지 말라고 덮어놓고 그게 아크릴로 된 거 다 탔잖아요. 그게 트럭이 가는데 그 폐기물 트럭이에요. 자꾸 진동이 나니까 비벼지는 거예요. 뜨거운데 비벼지니까 불 붙어서 확 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 공장은 화재보험금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화재보험회사가 매년 5월에 회계 분석하고 모여갖고 얘기를 한대요. 작년에 보험료 낸 것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간 그런 공장은 화재보험 만들어준다고 결정을 5월 1일 날 한대요. 주로 그런 게 어디냐면 신납 공장, 페인트 공장. 이거는 불 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불 끄러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소방대에 물 뿌리고서 튀더라도 불이 옆에 안 옮기는 거 아니지 불 끄러 못 가요. 다 태우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엄청 많이 나가요. 이해되죠? 그럼 얘들은 보험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공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보비율이 높댔죠. 토지 10억, 건물 10억이면 딴 데는 10억 대출해주면 건물 날라가도 토지값에서 환수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이건 이미 토지가를 넘는 건물까지 담보로 대출이 나갔는데 이게 불나서 홀딱 타버리면 은행은 채권 해소가 안 되니까 공장 건물이 경락잔금 내거나 대출 나갈 때는 반드시 화재보험이 필수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죠? 편안하시죠? 언제부터 편안했어요? 아까 플라스틱 파쇄할 때부터 아니면 말탈 때부터? 이러니까 담보 비율이 지금 많이 나가니까 담보 회수를 걱정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해요. 대출을 조금 받으면 상관없지만 많이 받으면 그게 되는데 화재보험 안 나오면 대출 안 해줘요, 공장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경매를 받은 공장이 이런 거에 된다면 화재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이 경매를 받은 거예요. 아까 주로 그 수질 같은 거 나올 때 수질을 만시키는 게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이 자주 나는 공장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공장들은 나중에 경매를 받으면 내가 내 돈을 다 내든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화재보험에 대한 걸 빼고 담보비율을 낮춰봤든지 이런 작은 계획 잘 세워야 돼요. 정리됐죠? 이거는 중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 중개파는 분, 공장 전문 중개하는 분 있잖아요. 저쪽 수원에서 영통에서 그 토지 수업이 많아요. 중개파는 분들이 영통, 수원 영통이 용인화성 평택의 중심지라 거기 토지 배우려는 중개업자들 많거든요. 그럼 이제 토지 가르쳐주다 보면 명함 주잖아요. 한 5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명함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공장 전문.
그래서 이제 공장 수업할 때 명함을 쫙 겨놓고 공장 전문이랑 하시면한테 물어보면서 수업하잖아요. 1교시 끝나니까 다 가더라고요. 공장 전문이한테 망신 나가니까. 물어봐요. 아니, 공장 전문이 이거 모르세요?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공장 전문을 하니까 이래요? 공장 전문은 아니지만 공장 전문을 하려고요. 그럼 명함을 제대로 파셔야죠. 토지 공장 전문이 아니라 토지 공장 전문 예정, 뭐 이렇게 파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망신 다 퍼지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공장한다는 사람 명함 쓰는 분 자기 명함 이렇게 보더라니까 그런 거 안 쓰는 분은 휴, 아니, 계속 듣고 그거 쓰시면 다 나가더라고요. 공장 그렇게 몰라요. 중개업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데다 여러분이 이런 거 딱 받아놓으면 작은 계획 써놓고 차순히 하세요. 공장 받는 애들 대출 이빨 받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건 대출 얼마 안 돼. 알죠? 그럼 어때요? 1등하고 내가 2등 차순위 했어요. 근데 걔는 대출 나오면 하려더니 대출이 안 되니까 잔금 못 내죠. 이해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차순위 여러분한테 넘어오잖아요. 요 소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이런 쪽으로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무슨 사회복지사에서 봉사하고 뭐 미술이나 예술 뭐 이런 거 아니면 신앙활동에서 종교생활하는 거 영등포역전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뭐 천국 부신지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시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호랑이 가죽은 탐나요. 근데 호랑이는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미련을 버리고 돌아선다. 2번 미련 못 보니까 들어가서 호랑이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본다. 3번 호랑이 잡는 법 제대로 배워서 들어간다. 몇 번? 3번이잖아요. 제대로 배워서 들어간 사람 딱 가서 보는데 어설프게 들어오는데 호랑이 잡아먹혀요. 근데 얘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싸우니까 호랑이들은 다치잖아요. 그럼 내가 잡기 더 편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 이게 지금 호랑이 잡으라는 얘기였구나. 그 뜻이 아니라 공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할 줄 알면 딱 나는 들어가서 해결하고 어머님 들어와서 엎어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쉽게 물건 더 잡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정리됐죠? 그 다음은 다시 볼게요. 공장은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이제 여러분 여기서 공장, 뭐가 좋으냐면, 아까 이제 이런 얘기도 기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기계의 환가성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공장을 딱 보면, 기계업자들은 또 경매를 몰라요. 이해됐죠? 공장하는 사람도 경매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공장과 경매를 알잖아요. 저는 제조업도 3번 해봤기 때문에 제조업도 알아요. 인허가도 이런 거 아니까 아까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강의하는 사람, 그만한 사람 중에서 공장에 대한 개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난 내가 제조업을 해보니까 알아요. 공장 막 하다가 이거 인허가 때문에 옮기려고 보니까 갈 자리가 없는 것도 그때 느꼈어,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기계 설비에 대한 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감정서 보면 기계 넘버 코드 나와, 연식. 그럼 중고 기계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보면 기계들 가격 얼마인가 쫙 다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몇 군데 전화하면 기계업자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계를 딱 보고 얘기하면 걔들이 그거 얼마 사겠다 미리 딱 어떻게 해요? 계약해놓고 낙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죠? 이런 물건. 여기 여기 공장을 경매를 받을 때 51억짜리를 31억 4,500에 우리가 받았어요. 2등이 31억 2천이죠. 경매 쪽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들어올 때 30억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토지가 얼마냐면 26억인데 이거는 아예 폐를 다 보여줬어요. 채권 NPL 채권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토지 보상가가 27억에 다 보여줬어요 이미. 그러면 27억의 보상이 있고 건물에 대한 게 딱 얼마냐면 건물에 대한 게 5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죠? 그러면 27억에 5억이면 32억이죠.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가 제시 건물 나오는 건 빼고 기계값이 8억이잖아요. 근데 이 8억이 얼마 가치 하는지 경매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0으로 놓고 따지면 30억 받으면 취득세 2억 내면 32억이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쓰는 사람 이날 다 30억 밑에 썼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딱 조사하러 가니까 여기 기계가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계가 쭉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계. 뭔가 기계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느낌이 거기는 기계 그냥 새거 놓고 싸구려 짝퉁 놓고서 왕창 바가지 씌웠는데 이거는 기계가 뭔가 돌아가는 흔적이 분명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기계가 뭐냐면 그라비아 인쇄 기계예요. 그라비아 인쇄가 뭐냐? 이겁니다. 잠깐만요. 카메라 그대로 두세요. 그냥 볼까요? 그거 물병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뒤에 분. 물 마시려는 게 아니라. 이건 물이 좋은 거네요? 저건 좀 싼 거. 이건 뭐, 나 좋았을 텐데. 자, 이건 뭐 하나만 사오셨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네, 네. 아, 예, 예. 아, 뭐 사오라는 얘기는 전 아닌데, 본인이 사고 싶은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물병에 포장이 돼 있죠. 요 포장은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인쇄물에 인쇄된 거는 그게 일반적인 인쇄예요. 이건 굉장히 낮은 기술이고 여기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페트, 비닐에 인쇄되는 게 그라비아 인쇄예요. 그럼 이게 그라비아 인쇄 공장이 되는데 이거 이런 그라비아 인쇄 공장에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공장은 경매로 받을 때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기계 설비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기계의 중요 부분 빼가면 완전히 기계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딱 이런 공장 재단 저당법은 대출해 줄 때 여체에서 이자 연체돼 채권 넘어갔다 그러면 다 내보내요. 공장 서요. 그리고 딱 채권단이 거기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초입에 경비를 딱 세워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평택에 하도 경매 받을 때 공장도 많이 받으니까 그 경비 용역하는 회사 직원들이 저희 다 알아요. 가면 사장님 오실 줄 알아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경비 용역 받은 그 경비원들이 전화와요. 영업해줘요. 사장님 여기 이제 경비 맡았는데 안에 기계 끝내줘요. 와서 보세요. 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봐요. 그러면 걔들이 안에 들어가서 다 보여줘요. 낙찰받은 명도도 그냥이에요. 이미 점유권을 걔들이 다 뺏겨 있다고요. 내가 받으면 된다고요.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공장이.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상가다. 채권단이 상가 내 못 내보내요. 점유 권리가 없어요. 그럼 낙찰받고 명달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명도도 자동명도 이런 경우. 채권단에서 딱 잔금 내면 걔들이 어떻게 해요? 저 경비업체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보낼까요? 내보내면 이제 그 주인이 불법점유할지 모르니까 잔금 내기 전까지는 그 경비를 세우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그 잔금 딱 내면 어떻게 해요? 경비도 철수해요. 그럼 우리가 그때 걔들한테 인수기 딱 받으면 점유권 갖고 시작해요. 주인 오면 요중에 네 집 뭐야? 가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점유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여기 기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기억납니다. 여길 가서 보니까 저희 그때 일하던 직원이 건대 나온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졸업하고 인쇄공장에 근무했었대요. 걔가 이 기계를 볼 줄 알아요. 그것도 천우신 줄 딱 보더니 이래요. 이거 그라비아 인쇄인데 이게 12도 색상을 갖는데요. 난 놀랐어요. 그 수많은 색상이 12도 색상이면 되냐? 된대요. 나머지는 배합과 온도, 열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서 나머지 400 몇십 개의 색을 낼 수가 있대요. 그게 세계에 몇 대 없는데 대한민국에 8대인데 그중에 2대가 여기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환가성을 저희가 알고 들어갔다고요.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딱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이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계설비를 딱 보고 나서 낙찰받고 나니까 2등한 사람들 30억 넘게 쓴 사람들이 여기 31억 4,500인데 31억 2천에 썼잖아요. 그 밑에가 31억 이쪽 저쪽 다 썼어요. 이들이 다 누구냐? 기기업자들이에요. 기기업자들은 또 기계를 알지만 경매를 보니까 얘들도 높게 못 쓴 거죠. 근데 이들이 다 쫓아나와요. 네 명 업자가 다 쫓아나와서 다음날부터 우리 사무실 앞에 줄 서요. 기계 팔라고. 그래서 일단 좀 홀드하겠다.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더니 이 기계가 꼭 누군가 사야 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에이전트하는 업체들이 다 붙은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 기계를 사게 판다고 하는데 안 팔아요.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했더니 8억에 두 대가 있었는데 개당 8억에 팔았다고요. 그럼 누가 붙었느냐? 원래 여기 있던 이 업체의 사장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업체 사장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여기서 잘 나갔었대요. 근데 뭐 어떤 포장을 했냐면, 여러분 왜 참치집에 김 뜯어 먹잖아요. 거기 포장됐죠. 그거 인쇄를 맡아서 정말 잘 나갔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턱 낮은 쪽에 양계장이 있더라고요. 양계장 노부부가 하는데 양계장도 거의 안 하니까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노부부 죽고 나니까 그 첫 딸이 아가씨라는데 아가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자같이 생겼고 나이 50대인데 완전 남자같이 생겨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시집갔다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시집못간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딱 오더니 그 양계장 부먹고 먹어서 막 양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막 양계장 엄청 번성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닭털이 날려요. 닭털이 날리니까 이 사진 보면 어디요? 이런데 문에 이런 걸 걸은 거예요. 이제 뒤늦게 앞에다 이걸 만들어서 사람 열고 들어올 때 닭털 못 들어오게.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이 보니까 김, 예를 들어 받는 납품업체가 뜯었는데 김 안에서 닭털이 하나 나왔다. 어떨까요? 이 사람 요즘 SNS 찍어 올리면 그 회사 망해요. 참치집도 망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포장값 못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음식물의 배상점까지 들어와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주가 끊겨서 자기들이 망했대요. 근데 망했는데 음식은 안 되니까 다른 걸 뜨는 게 뭐냐면, 이때쯤 얘들이 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한국 파스, 부치는 파스가 좋다고 막 데려갈 텐데, 그걸 사가니까, 중국 애들이 와서 사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이 공장이 생기나 봐요. 수입하는 업체가 생겼는데, 중국에서 만든 걸로 해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안 산대요, 또. 중국 애들 중국 거 잘 안 사요. 메이드 인 코리아 환장하고 사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컴백도 또 코리아 들어온 거예요. 중국 가서 하면 중국,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만들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안 사요. 중국 애들 부신인데. 한국에서 만들어 팔면 비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컴백 코리아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딱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노비를 해서 뭐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서 중국에 납품되는 파스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 거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거기 파스 인쇄는 그 중국말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 인쇄하는 거 포장을 오다를 땄대요. 엄청 크게 딴 거예요. 근데 땀은 뭐예요? 그 사이 회사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자 밀리니까 채권대 나가, 문 앞에 지키니까 오다 따도 못 돌린 거예요, 이게. 오다 따서 그럼 채권단 얘기해서 채권대 돌리라고 했는데 딱 돌리려고 하니까 돈이 일부 좀 종잣돈 딱 들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바로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압류가 탁 붙더래요. 그 통장으로 원부자들이 못 사니까 못 돌리고 또 쫓겨나왔대요. 그럼 엎어져서 경매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 받았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이쪽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바토코리아라는 사람 만나니까 이 오다 이 아직도 있다 너무 아깝다 이거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하자고 해서 나도 좀 귀가 얇았나 제조업을 할까 또 그때 제조업 한창 할 때 또 두 때문에 머리 아픈 이것도 머리 아픈데 얘가 그래 이것도 닭털 나온 다음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중국 떼놈들은 파스 뜯다 닭털 나도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서 좀 고민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 중국에 있는 떼놈들이라 한국 제품 들어와서 써놓고 무조건 꾸지 잡아서 어떻게 돈 안 주려고 하는데 큰일 난다. 그런 거 나오면. 그래서 이거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만두기로 해서 이 기계를 파는 쪽으로 했는데 이 기계 살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오다가 미진하니까 이 오다가 그 다음 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업체는 이 오다를 받으려니까 자기들 기계로는 이 생산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문 제작하려는 이 주문 제작하는 기계 설비가 제조할 때 제일 빠른 게 8개월이래요. 8개월 동안 이거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도 금액도 50억이에요. 두 대면 100억인데 100억짜리 기계를 지금 1년 기다리면 오다가 또 딴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100억짜리 기계 들여놓고 오다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업자들 다 제끼고 거기 있는 이 무슨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의 조카더라고요. 그 조카가 왔어요. 제 사무실에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는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이거 지금 선생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면 오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합시다 해서 그래서 그분이 아주 시원하더라고. 쿨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래서 팔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자세한 얘기는 깊게 못하지만 여기 건물 얼마 받고 이런 얘기 빼고 이 기계 설비 팔면서 기계 설비로 16억 나왔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딱 6주 만에 제가 31억에 받아서 66억 환가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별로예요? 이것도?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공장경매의 특성이에요. 기계라는 것이 어떤 특성인가. 즉 기계에 대한 얘기가 범용설별에서 환가성이 높으냐, 특수설별에서 특정한 수요자가 지금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계의 환가성 코드를 딱 맞추면 떼돈 벌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줄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조세는 조세 열거주의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번 놈은 세금 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리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장을 경매로 받아서 그 공장을 10억에 받아서 20억 팔면 10억에 대한 세금 나와요. 양도소득세. 근데 그 내부에 10억 중에 5억이 기계였다. 그럼 5억짜리 기계를 10억에 팔아서 땀을 남겼다. 이건 세금 없어요. 기계 사서 파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게 없다고요. 법인은 있어요. 법인은 있지만 어때요? 다시요. 기업은 법인세 내는 게 기타 돈 버는 건 다 내라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문 때문에 내지만 개인은 부동산 경매로 사서 비싸게 남겨 팔았다 세금 내야 돼요. 그중에 기계가 있었다. 기계분을 파는 게 남겨 팔았다. 이건 세금이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 이제 그 얘기의 끝을 계속 가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고 뭐를 했느냐면 그쪽에 있던 사람 만나서 이거 제조업 하자고 바람만 잡고 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1억을 줄 테니 여기 있는 것들은 네가 좀 해달라. 두 개를 부탁했어요. 얘는 갑자기 1억 준다니까 좋죠.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설비나 모든 이런 거 그런 거 모든 거 다 나한테 넘긴다는 포괄 양도 합의서 그걸 받았고 두 번째는 뭘 넘겨받는 걸로 했냐면 이걸 넘겨받는 걸로 했어요. 나중에 여기 분명히 이거 재감정할 거다. 재감정할 때 내부 설비 이것 좀 다 알려줘라. 그랬더니 역시 외환이나 다를까 이게 재감정했고 건물가 5억이었잖아요. 건물가 재감정 들어가서 이 불 다 켜고 내부 싹 청소하고서 딱 재감정 받으니까 건물가 16억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뺄게요. 그런데 이때 보상을 딱 받을 때 되니까 이제 이게 수용 예정지였거든요. 보상 받을 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작물이라고 해요. 땅 위에 있는 장애물들 다. 그럼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매각 물권 명세서에 있는 나오는 목록과 이쪽에 있는 지작물 목록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지작물에 파이프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보일러통도 있고 보일러에서 막 열을 달고 갖고 그래서 온도에 습도 맞춰서 물감을 어떻게 시간별로 기계가 딱 세서 색깔을 만드는데 그런 설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매매라면 몰라도 수용이라면 보상 그거 이전비 다 주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그래. 그럼 이건 누구 거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애매하면 보상 못 줘. 나중에 공탁 걸린대요. 그때 내가 딱 어떻게 해요? 1억 주고 포괄 양도증 받았잖아요. 딱 제출하니까 보상 우리한테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때 이거 받을 때 현장 가서 보니까 문 열고 다가갔는데 아까 그 직원이 갑자기 어두운데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빛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막 다리를 스트레칭을 쫙 해요. 뭐 하냐 했더니 대표님 빨리 좀 잡아주세요. 잡아서 따니까 쭉 올라와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따만한 쥐가 막 굴러가요.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쥐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여러분 어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사 가면 개 좀 데려가세요. 수영당하면서 개 놓고 가니까 지들끼리 막 새끼치고 그 안에 들어서 막 개판 똥반이에요. 개똥발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 경매 감정하는 애들이 건물 가보니까 완전 폐건물 봐서 똥값으로 감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낙찰을 받고 주말마다 이틀씩 3주를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직원들 4명 데려 남자 직원 다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개와의 싸움이에요. 개들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똥 다 치우고 했어요. 그러고서 불 전기 그 들이고 나서 싹 치워놓고 보니까 안에 플랜트 엄청 하더라고요. 나 딱 그때 느낌 잡았거든. 이건 수용당할 때 2점이 준다. 그거 딱 해서 들이밀어서 이런 설비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걔한테 1억 주고 딱 해서 재감정할 때 딱 어떻게 해요? 설명하니까 오 이거는 2점이 주는 게 맞다.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걔 1억 줄 때, 그 개똥 치료하는 직원 중에 하나가 그만둬요. 그만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데, 쟤는 누군데 저렇게 1억 주냐?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두는 것도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회사가 좀 투자자인 이사님이 좀 계셨거든요. 이사한테 그 고자질하고 그만뒀어요. 그 이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꼭 무슨 내가 1억 주고 걔한테 100만 좀뭐 먹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시면 여기 투자한 거는 지분 빼고 독립체인사 이건 내가 혼자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래요.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빼고 나는 딱 받아서 환가 착착 지어 60 정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뭐 자기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못 준다고.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분에게 1억을 주는 건 10억이 남으니까 1억 주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거 시키고 쟤는 저렇게 해서 뭐 멤버한테 또 1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문제가 터져요. 뭐가 문제가 터졌냐면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인수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일이 터지냐면 여기서 터져요. 모든 걸 내가 다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요 그라비아 인쇄 원액이 있는데 원액에 대한 거는 걔가 인수시켜주면서 업자 불러 가져갈 거다. 그래서 반환하면 돈 받을 거다 해서 업자를 불렀더니 페인트 업자가 따고 오더니 이쪽 통에 있는 건 사줘요. 이쪽에 있는 건. 이건 원액이니까 가져간대요. 이해되죠? 근데 이쪽 통에 있는 건안 산대요. 이게 더 많거든요. 이건 왜안 사느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건 혼합색이래요. 무슨 색인지도 모르고 오래뒀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냉장고에 고기 사놓으면 비닐팩에 딱 붙은 것들은 오래돼도 뜯어먹잖아요. 근데 일부 뜯어먹고 마른 거는 이게 언제 뜯었는지 모르게 이런 못 먹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안 가져간대요. 안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이 막 경고를 해. 이거 잘 처리하라고. 이거 오래되면 막 부식되고 그러는데 산소가 안 닿으면 이런 쇠통에서 괜찮은데 산소가 닿으면 여기다 넣으면 통에 다 삭는데요. 터져서 흐르면 폐기물 방치했다고 이건 폐기물관리법상 형사권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고 간이 배 밖에 나왔냐 이러더라고요. 이 독극물이래요. 인쇄 저기가 잉크가. 그라비아 인쇄 잉크는 독극물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폐기물 업자 부르면 된대요. 그 폐기물 업자를 불렀어요. 딱 이제 공장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업자 번호를 두개 주길래 하나를 불렀더니 조금 이따 구형 컨티넨탈, 링컨 컨티넨탈 그 차가 올라와요. 공장 턱지니까 밑에가 탁탁 부딪혀지면서 올라와요. 되게 낮아요, 차가. 길고. 미국 차 옛날 구형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낮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딱 내리니까 차가 쑥 올라가야 돼. 막키 작아갖고 머리 벗겨지고 몸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어. 이렇게 목이 이렇게 굵게 어깨까지 붙어서 이렇게 쭉 펴. 그리고 딱 이렇게 잘록한 어깨, 딱 벌어진 배, 이게 딱 균형이 잡혀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딱 걸어오는데 목에 또 금목걸이 찼어요. 딱 오는데 보니까 나 폐기물 써 있어.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서 이거 폐기물 처리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래요. 근데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게돈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금액은 정확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원인데 내가 이 업체에다 폐기물 처리하면서 못 받는 돈이 3천 넘는다. 이거 달래요. 달래요. 그걸 내가 왜 주냐? 난 인수한 사람이다. 그럼 나도 폐기물 처리 못 한대요. 그 간대요. 그러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다른 번호로 전화했잖아요.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점잖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저희에다가 어? 이러더라고. 이게 주변이 골목을 보면 알았을 텐데 이게 주변이 수용당에서 건물을 많이 철거했잖아요. 그게 이제 딴 동네처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어?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안 됩니다. 이러더니 자기는 이런 업체 하지만 그 위가 높아서 저쪽까지가 우리 권역이고 이쪽 권역은 딴 사람이 한대요. 폐기물을 정부가 관리해요. 환경부나 지정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한다고요. 그럼 이놈저놈이 막 치우는 게 아니라 딱 관리업체가 어떻게 치웠나 해서 모든 폐기물 나가고 인아웃된 거에 대한 양을 딱 정해서 봐요. 안 그러면 폐기물이 어떻게 불법 투기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못 한대요. 그러면서 그쪽 업체로 전화하라고 번호 주더라고요. 전화 줬는데 번호가 많이 봤던 번호예요. 아까 그 번호예요. 여러분, 이거 공법상 인수주의예요. 공장 경매를 받을 때는 당해 공장의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산업과에 가서 꼭 물어봐야 돼요. 전량 외부 위탁 처리한다. 그럼 이럴 때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온리 개념이면 그 미납금 다 인수됩니다. 일반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폐기물에서 업체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또 업체들끼리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구역 나눠서 침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인수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제가 좀 극단적인 짓을 했어요. 아, 방법이 거기밖에 없고 이 통이 그때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저쪽 그 비닐을 사오라고 해서 이게 사가서 구멍 하나 나서 흘렀다. 밑으로 흘렀다. 구속이에요, 구속. 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내 거 아니에요. 안 통해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부동산 매수자 상속법인 합병법인 등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나온 부동산 폐기물 다 처리해야 된다. 법문에 써 있어요. 건축법 위반이 있다면 위반한 놈을 처리하고 새로 산 사람은 처리 안 돼요. 행정처분만 받지. 형사적 문제 안 되지만 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해야 돼. 내가 안 했어요. 상관없어요. 처리 안 하고 방치해서 문제 됐다. 형사권 내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공장은 그게 문제예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은 거의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를 불렀죠. 그래서 인덕은 우리 건물이 있어요. 인덕은 그 사거리에 이어도 참치 건물 1층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치에 먹으면서 술 먹으니까 잘 마시대.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소주에다가 레몬 슬라시치고 얼음 넣어가지고 소주 한 병 딱 보면 양쪽에 딱 한 병이에요. 1잔씩에 한 병이에요. 맥주잔에 넣고 먹으니까. 근데 마시면 이게 레몬 주스 같아요. 레몬 슬라시 쳐가지고 하니까. 맛있는 맛이 먹다 보니까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식당 주인이 나중에 얘기했더라고요. 오더니 그래요. 막 술 먹고 취했는데 막 잠깐 뭐 잠깐만 안 돼 안 돼 그만 줘야 돼. 막 그 소리가 기억나요. 다음날 가니까 그래요. 아니 무슨 둘이 소주를 17병 먹냐고. 근데 술 먹는 중에 의형제를 맺었고 이분이 내 목적 달성에 근접하는 비방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떡하냐면 얘들이 또 공기에서 산화되니까 이거를 뚜껑을 열어놓고 햇빛에 말리래요. 그러면 쪼그라든대요. 딱 붙는대요. 그러면 굳은 것 같고 불에 태면 확 타니까 불에 이런 거 태워가지고 근데 지금 막 유해물질 엄청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 태울 때 내가 아니까 그렇게 말려만 놓으래요. 그래서 요거는 돈 안 드리고 해준다는 식으로 하고 미납금 내가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태울 때 양철통에 넣으면 다 삭아서 안 된대요. 이런 반드시 이런 플라스틱통에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우리 고무다라 있죠. 자두색 고무다라. 그거 갖다 하라는데 그걸 사러 다니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싸놨던 비닐이 있잖아요. 그 비닐을 이걸 내 프라에서 비닐을 사다 감아놨거든요. 터질까 봐. 그게 뭐냐면 그 비닐하우스 만드는 그 비닐로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요. 이게 공소시효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공장에 나온 직기를 쭉 돌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비닐을 넣어서 이 통을 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마르면 끝내려고. 그리고서 경비하실 고용해서 문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걸 말리는 중인데 그때 과천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예요. 수업하는데 창문 밖에서 달력 뒷면에다가 긴급 이렇게 빨간색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직원이. 우리는 이렇게 강의 중에는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돼. 우리는 그 유리창 뒤에다가 달력 뒤에다 아무개님 전화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강의에서 상황을 보잖아요. 근데 긴급해서 잠깐 휴강합니다 하고 내려가 화장실 갔다 오게 딱 갔더니 평택에 있는 그 경비 아저씨가 전화 왔대요. 빨리 받아보래. 큰일 났대요. 딱 받아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대표님 여기 비 와요. 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봉고차 타고 직원 넷이 막 미친 듯이 신호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막 가서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려놔서 주는 게 비가 와서 차단 넘치기 직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넘치면 이제 나 구속이에요. 직원들 4명이 아예 들어서 이거 이렇게 들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무슨지 알죠? 올렸는데도 이거 계속 비 맞으면 이게 계속 들고 못 서 있잖아요. 비닐 갖고 나무 갖고 와서 의자 놓고 양쪽 서서 넓게 들어서 이렇게 땡기고 저쪽에 이렇게 낮게 땡겨갖고 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쳐져 내려가니까 가운데서 막대 들고 이렇게 막대에서 이렇게 위로 털고 비 그칠 때까지 4시간 동안 5시 그지 됐어요. 여기 4시간인데 한 명은 누구냐? 그 경비 아저씨. 그리고 비 그치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야, 당분간 4시 여기서 돌아가면서 자고 비 오면 다 모일 수 있게 해. 그리고 업자 전화해서 돈 안만 줘도 많이 달래도 주고 빨리 처리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외지가 있다고 해서 이틀 뒤에 왔거든요. 이틀 동안 또 비 올 줄 모르니까 거기서 봉차 놓고 돌아가면서 2명씩 자는 거예요, 이게.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바짝바짝 써요. 날만 흐리면 비, 막. 근데 다행히 이틀 사이에 비는 안 왔고, 업자 오는 날이 날이 맑았어요. 근데 업자가 더 웃겨요. 오더니, 아유, 그럼 진작에 이렇게 처리하지.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럼 더 웃겨요. 양이 늘었는데, 늘었는데 하는데, 상황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그분이 돈 주고 처리했거든요. 여러분은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용군 갔다 왔어요, 그때. 공장 경매를 받을 때는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그 공장 안에 폐기물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기계 돌려서. 외부 위탁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자체 처리할 때도 이런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고, 외부 위탁도 미수금이 깔리잖아요. 그럼 얘들이 망할 거라면 쫓겨나기 전에 최대한 공장 돌려 뽑아먹고 나간다고요. 낙찰받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걔가 뽑아먹고 나간 뒤에 뭐가 남아요? 폐기물 왕창 남잖아요. 이거 독박 쓰지 말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장 경매 받으면 해당 산업과에 가서, 환경과에 가서 이거 폐기물 어떻게 처리했나 그 얘기해줘요. 그럼 이거는 코드 문어가 몇 번인데 이런 폐기물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가 처리한, 이거 다 걔들이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여러분이 위험 제거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 확실하게 아는 법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이교시에 딱 수업 듣고 감동. 아, 역시 돈 벌 건 공장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 제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닥치는 대로 공장 낙찰 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다 알아요. 이렇게 배운 건 한이 맺혀서 평소에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공장만 지나가면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배운 거 요거 지침 맞춰서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조금 더 되면 뭐 명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공장 명도가 좀 힘들어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뺄게요. 빼고 여러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좀 지식이 좀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서울사이버대 입학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렇게 실무적인 강의를 많이 가르쳐주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시간은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까요?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